안녕하세요, 예, 덕분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예, 어디 사는 누구신지 알려주세요. 이제 대통령 성대모사로 유명했던 MB 고석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아, 제 전화가 이게 이쪽에는 아무것도 거기 안돼 있어서 이번 대선 왜 이렇게 간절하시죠? 이제 아무래도 윤석열을 제 입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세 글자를 얘기하면 아무런 감정이 없는데, 이재명 후보를 생각하면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냥 자연스럽게 눈물이 나고, 이제 윤석열이 대통령이 이제 3월 10일 날 되면, 네, 대한민국이 사실 앞으로 가는 것보다 더 뒤로 후진할 수 있기 때문에, 당장은 이제 지금 현재 정부의 어떤 그런 안타까움이 좀 그렇게 있어서 그냥 이 정권 싫어서 그냥 뭐 저쪽 찍어주고 윤석열 찍어줄지라도 앞으로의 여러분들의 5년, 10년, 20년을 생각하면 미운하거나 민주당을 지지를 해야 안 되겠나라는 생각을 해서 몇명 바꿔줬어요, 여태까지? 실제로 제가 지금 여기 울산에서 지금 150명 이상 바꿔놨습니다. 네. 지금 초밥집 하시죠, 울산에서. 그래서 네, 제가 초밥집 하는데 정말 초밥집에서는 어떤 식으로 바꿔라요? 로아우라를 좀 하나 알려주세요. 근데 이제 제가 아무래 이제 사장이라는 걸 해서 제 정치색을 손님들한테 드러내면 좀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편의점에서 물건 사고 시장에서 장 보고 그러면은 이제 제가 한 번씩 떠봐요. 내일 모레 선건데 사전 투표는 하셨냐? 아니면 이제 혹시 뭐 누구 찍으실 거냐? 그러면 잠시만요. 제가 좀 이따가 제가 전화 드릴게요, 답하님. 제가 지금 좀좀 이따는 전화 못 받아요. 어쨌든 화이팅 하세요. 아,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시고요. 네. 예, 배달 주문 들어왔나 봐요. 예. 그리고 내일 여러분들 광화문 광장에 5시까지 오실 분 일자 한 번만 쫙 올려주세요. 예. 내일 광화문 광장에 오실 분 일자 한 번만 쫙 올려주세요. 진짜 제가 내일 개국보원 딱 깃발 들고 제가 서 있을게요. 저 있는 쪽으로 저 한번 보이세요. 개국보원 내일 깃발 들고 이 대선 때 여태까지 개국보원 출동 안 했는데 내일 제대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내일 무조건 전부 나오세요. 스피커 끄시고요, 선생님. 여보세요? 주변에 스피커 끄세요. 네, 껐어요. 예, 어디 사는 누구신지 말씀, 어디 사는 연령대? 저 창원치과 부부입니다. 창원 치과 부부님이세요? 네. 그 조회수가 상당하던데. 아, 저. 부산 가갖고 연단에 올라가셔갖고 연설하셨다며요. 네,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 인사도 전해드리고 싶고요. 네네. 네, 그리고 또저할 말도 그때 네. 너무 제가 이 전화 연결이 될지 몰랐는데 돼서 제가 너무 떨려갖고 예. 제가 하고 싶었던 말도 못했던 것도 있고 해서 제가 너무 아쉬운 마음에 예. 예. 전화를 다시 한번 드렸습니다. 3분 드리겠습니다. 3분. 아, 마지막으로 예. 왜 이번 대선 처음 투표하신다 그러셨잖아요. 네. 근데 왜 이렇게 이번 대선은 간절하신지, 그리고 나머지 네. 이 하루가 이제 이틀 정도 남았는데 네. 우리 어떻게 하실 건지 그것만 좀 네.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네. 왜 이렇게 간절하면 하냐면요. 이재명 후보님이 지금 하시는 모든 것들이 저희 일상에 저희가 이렇게 같이 묻어나오는 게 너무 공감이 되고요. 네. 이렇게 대단한 분이 이렇게 대통령이 안 되면 안 된다고 생각이 돼요, 저는. 무조건 이재명 후보님이 대통령이 되셔야 네네. 돼요. 네. 지금 부산에서 이재명 후보님 직접 만나보시니까 어땠어요? 아, 너무, 너무 감동이었고요. 네, 꼭 당선시켜드린다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네, 제가 편지도 드렸는데, 대통령 당선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제가 적어드렸어요. 미리 대통령 당선 축하드립니다라고 하면서 편지를 네, 주셨어요? 열심히 밭을 갈겠다고, 네, 그리고 힘내시라고, 네, 그렇게 제가 편지도 드리고, 그러니까, 네, 몇명 사진도 찍고, 바꿔셨어요, 지금? 저는 그 이후로 한 10명, 30명에서 10명 더 가르고요. 30명에서 그 사이에 전화 통화하고 나서 10명을 가르셨어요, 벌써? 네, 10명을 혹시 가르고요. 원래 농사 지으셨어요?
농사꾼인가 봐요. 어떻게 제가. 하루 만에 또 10명 그 노하우 한 번만 좀 알려주세요. 아, 저는 그냥, 예. 그냥 제 연락처에 있는 분들 있잖아요. 예, 예. 네, 무조건 그냥 다 들이댔어요. 어, 다 들이댔어요? 네. 그 인간관계에 많이 그 재설정됐겠네요. 네, 그렇죠. 어느 정도 정리가 됐겠네요. 대부분 저한테 저를 믿고 예. 해주신다고 하는 분도 있었고 예, 예. 다른 소리 하면은 예. 제가 이재명 후보님에 대해서 예. 설명을 다 했어요. 예, 그거 듣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 윤석열 하려고 했다고 했다가 제가 이재명 후보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니까 네. 아 알겠다고 예, 그러면 예. 이재명 후보님 이렇게 찍겠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거의 인간 트랙터네요. 네, 너무 이게 간절하니까 앞뒤 안 가리고 네, 네. 예, 친했던 사람이고 안 친했던 사람이고 연락을 다 하게 되더라고요. 오. 예, 그러니까 카톡을 보내서 답이 없는 사람한테는 예. 제가 직접 전화를 했고요. 예. 네, 원장님은 정확하게 제가 몇 명으로 했냐고 하니까 예. 원장님은 200명이 정도 된대요. 원장님은 밥갈기 좋으시잖아, 환자들한테. 네, 네. 그 원장님은 200명. 원장님이 저번에 안철수하고 그거 단일화 했던 날 있잖아요. 예, 예, 말씀하세요. 예, 단일화를 한 날, 그날 너무 화가 나가지고, 예. 치과에다가 이재명 후보님 사진을 다 그거 붙였어요. 치과 안에다가 이재명 후보님 예. 사진? 예. 오. 저희 단일화 나왔다는 새벽에 예. 너무 둘이서 화가 나갖고, 예. 진짜 너무 이 청청병력 같이 예. 둘이 다 너무 화가 나가지고 있잖아요, 아침에. 예. 아, 진짜로 그거 막 진짜 이게 열나고 화가 나가지고 지금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 거예요. 예. 그래서 원장님이 치과에다가 사진을 다 붙이고, 예.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타고 다니는 거기에도 다 붙였어요. 야. 그리고, 네, 그리고, 진료할 때 무조건 네. 어, 나 이재명 후보님 대통령 당선 안 되면 예. 나 치과 그만두겠다. 예. 어, 친구들하고 지인들한테 전부 다 나 이민 갈 거다. 이재명 후보님 당선 안 되면 예, 예. 네, 그렇게 하니까 그 중에서 이제 이민 가지 마라. 예. 내가 찍겠다 꼭, 이렇게 꼭 하는 분들이 있고. 네, 예. 좀 센 까는 분도 있는데 와. 대체적으로 다 찍어주신다고 하시 또 의사 사모님이 쌩 깐다가 뭡니까? 점점 과격해지세요. 예, 아주 우리 언어 저랑 딱 네. 맞는 언어 쓰셔서 너무 예, 네. 아주 쌩 까는 친구들 제가 네. 저도 이번에 박갈면서 네. 느낀 게 아 인간관계 재설정하는데 참 도움이 됐다. 윤석열 찍는다는 사람들이 인간같이 안 보이더라고요. 아, 원장님이 지금 매일 그 말 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만날 사람하고 안 만날 사람이 지금 가려지는 것 같다고. 어, 저도 진짜로 저도 인간관계 재설정됐어요. 네, 그리고 지금 환자들 보실 때도 네, 꼭 부탁드린다고 찍어달라고 하시고 네. 막 그렇게 하시거든요. 네, 네. 저희가 저 첫 투표하러 갈 때도 예. 새벽에 5시 넘어서 일어나가지고 예. 6시 되기 전에 예. 아 내가 첫 번째겠지 하고 갔는데 그 전에 몇 명이 계시더라고요. 네, 딱 6시 정각에서 투표를 하고 네, 집에 오니까 6시 5분 정도밖에 안 됐더라고요. 집 근처라서 네, 그래서 저번에 총수님이 이렇게 얘기한 거랑 시사의 품격 있잖아요. 네, 그 얘기하지 마시고요. 그 방송.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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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저는 얘기하지 말고. 네. 아 예. 네. 그 저는 이재명 후보님이 지면은 저번에도 예. 말씀하신 걸 제가 너무 가슴 깊이 들었는데. 예, 예. 이재명 후보님이 당선 안 되면 여기서 살아갈 자신이 없다고 하셨잖아요. 네, 네, 네. 예, 저희도 같은 마음이에요. 저희는 이민 갈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당선이 돼야 되고, 네, 그래서 지금 아, 그날 저 통화하고 나서도 너무 이게 감동이 돼서 저도 잠이 안 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날 바로 또 후원금을 보냈어요. 아이고. 여기 시사다 바로. 네, 보내고 예. 보내고 더 이렇게 번창하고 잘 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예, 제가 이민 안 가게 해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 꼭 이번에 그 대선 끝나고 네. 우리 또 축하 파티 한번 해야죠. 다 시민들이랑 전화하면서.
아, 그리고요. 예. 네, 그리고 지금 밭을 또 저희가 어떻게 갈 거냐면요. 네, 마지막 이틀 네. 동안 밭 어떻게 가실 겁니까? 아, 원장님은 환자분한테 계속 또 갈겠지만 예. 저는 길거리로 그냥 나가려고요. 길거리로? 어떻게? 네. 해? 아, 모르는 사람한테서 말 걸어서 예. 누구 찍으실 거냐고 물어보고 설명을 좀 하러 나가려고요. 야, 그 정도로 간절하세요? 예, 네, 저 나가고, 예, 네, 그리고 저 말씀하신 대로 예. 주위 지인들 만나러 좀 떠나려고요. 저 지금 이재명 후보님 이렇게 찍었는지 주위 사람들한테 다 확인을 다 했거든요. 예. 그리고 서울에 있는 이제 동생들한테는 이제 찍었다고 거기 현장에서 사진을 찍었더라고요, 저한테. 예, 네, 확인을 다 받았고요. 예. 그리고 예, 네, 뭐 또 주위에 그거 계신 분도 찍고 왔다. 너 때문에 내가 이재명 후보님 찍고 왔다고 이렇게 확인 전화까지 다 받고 있거든요. 예. 지금. 네, 지금 열심히 저 또 이 방송을 들으니까 예. 너무 가슴이 미어져요. 제가 한 표 차로 이렇게 될 수도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들으니까. 방금 이재명 후보님 말씀 들으셨죠? 한 표로 네. 차로 이길 수도 실 수도 있다. 네, 얼마나 마음이 따뜻하신 분이냐면요. 그러니까 저희가 너무 사진 찍어 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러니까 뭐 1, 2분 이렇게 내주셨어도 너무 감사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네. 오히려 그거 이재명 후보님이 더 저희한테 감사하다고 얘기하는 거 보고, 네. 아, 진짜 마음도 따뜻하신 분이고,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그 총수님 너무 감사해요. 제가 네. 뭐라고 그래도 네. 저희 그거 일정 다 취소하고 예. 무작정 저 일찍 갔어요. 부산을 예, 예. 그거 10시부터 떠나가지고 예. 30, 40분밖에 안 걸리는데 예. 그때부터 가서 계속 기다리고 있었어요. 예. 그렇게 계속 기다리다가 예. 제가 진짜 힘내라고 편지를 한 장 적은 것도 전해드리고 싶고 예. 정말 사진 하나 찍고 싶었는데 저희 그 어떻게 운 좋게 네, 사진을 찍게 되었어요. 예, 어쨌든 길거리로 나서겠다는 게 참 많은 분들이 같은 마음일 거라고 생각하고 네. 그 사실 이번 대선 전에는 정치에 별로 관심이 없으셨죠, 사모님? 네, 관심이 없었는데 네. 이게 진짜 딱 맞는 시기인 것 같아요. 예. 이재명 후보님이 지금 딱 맞게 대통령이 되셔야 될 운명인 것 같아요. 그 조직자 네. 2019년 서초동에서 촛불 들 때도 잘 모르셨죠? 아, 그때 촛불 들 때도 예. 아, 그 정말 간절한 마음이구나. 근데 조국 분을 제가 신랑한테 들어서 네. 얘기를 알고 있었거든요. 네. 정말 좋은 분이라고 얘기 들어서 네. 아, 정말 뭐 좋은 분이니까 저렇게 사람들이 간절하게 하는구나 이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잘 관심이 없었죠? 네, 관심이 없었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네. 이 정치를 알아간다는 거는요. 네. 아주 좋은 현상이지만 네. 지옥문에 들어오신 거예요. 네. 어쨌든 예, 저희 네. 개국본 회원이시자 예, 얼마 안 되셨는데 거의 임원급이에요. 예. 아, 예, 전 더 열심히 할 겁니다. 예. 그리고 저 오늘 옆에 오신 분 중에 누가 총수님하고 예. 총수님 이제 이재명 후보님이 당선되시면 네. 예, 정규 방송으로 가야 된다고 둘이서 우리 저랑 같이 얘기했어요. 그래요? 예. 저는 보내도 딴가요? 예. 아니요. 진짜. 다른 이제 언론에서 못하는 걸 예. 너무 속 시원하게 솔직하게 하신다고 예. 저랑 모르는 이제 할아버지신데 같이 얘기를 나눴어요. 예, 예. 그러니까 얘기를 나누고 아 진짜 잘 돼야 된다고 예. 막 이러면서 얘기를 했는데 아 저기 그때 오늘 부산의 열기가 너무 대단했어요. 네. 정말 많은 분들이 예, 오셔가지고 예. 전부 다 꼭 돼야 된다고. 네. 예. 알겠습니다. 예. 네, 그리고 네, 마지막 한 말씀만 해주세요. 기다리신 분들이 많아갖고요. 예. 예, 총수님 오늘 너무 감사하고요. 저 이게 제가 뭐라고 제 얘기를 듣고 힘내셨다는 분이 너무 많아서 제가 더 이렇게 울컥하고 저도 더 힘을 얻었거든요. 예, 그 댓글도 예. 보셨죠? 네, 네, 정말 제가 이런 통화를 처음 했는데 정말 많은 걸 느꼈고요. 총수님 너무 감사하고 예. 제가 내일 길거리 나가서라도 정말 저 열심히 밭을 가겠습니다. 내일 길거리 밭간 결과 내일 저녁에 네. 또 알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끝까지 네, 화이팅 하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지금 자영업 하시는 분들 있죠? 자영업 하시는 분들 있죠? 어? 내일 하루만 이재명 후보 대통령 되면 하루 공짜 뭐 이런 거 한번 걸어보세요. 괜찮을 것 같아요. 뭐 커피값 반값 이런 거 되게 좋을 것 같아. 뭐 커피숍 하시는 분들은 1번 투표하신 분들은 커피값 반값 이런 거 괜찮은 것 같아. 그렇지 않아요? 1번 투표하신 분들 커피값 반값. 그렇고 딱 오실 때 자연스럽게 네 이번 대선 1번 찍으셨습니까? 이거 저 진짜 1번 찍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 거짓말은 잘 못하거든요. 어 그리고 음식점 하시는 분들은 1번 이재명 찍으신 분들은 소주 한 병 보너스 소주 한 병 그 뭐라 그래요? 그 뭐라 그래요? 공짜. 그 자영업 하시는 분들 힘드시지만 조금 머리 한번 써보세요. 치과에서 이재명을 붙이는 건 쉽지가 않은데 그쵸? 안주 서비스 뭐 이런 것들 해보시고.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주변에 스피커 좀 꺼주시고 지역이랑 연령대 좀 알려주세요. 네 맞습니다. 예. 네, 저는 광명에서 거주하고 있는 버스 승무원 45입니다. 내일 광명 가시던데 이재명 후보님. 예, 저는 내일 오후에 운행을 해야 돼서. 그러세요? 네네. 예, 이번 대선이 왜 이렇게 간절하신지, 그리고 몇 명이나 밭을 가셨는지. 저는 간절한 거는, 저도 정치 관심이 있던 거는 얼마 안 됐고요. 그러세요? 언제부터 예. 정치에 관심을 가지셨어요? 총수님 방송 보면서. 언제? 한 3개월 된 것 같아요. 그거밖에 안 되셨어요? 예. 제 방송을 보면서 정치에 관심을 가진 거는 굉장히 그 입문은 잘하셨네요. 네네. 예, 우리 진보 진영에서도 사쿠라들이 꽤 있거든요. 네네. 입문이 그래서, 아주 좋아요. 예. 정규 코스를 밟으시는 거예요. 정규 과정. 네네. 그래서 이제 예. 제가 지금 봤을 때 예. 너무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정치 쪽에 알게 된 게 총수님 방송을 보면서 알게 됐는데 예예. 제가 상식적으로 받아들였던 것보다도 예예. 잘못된 정보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것 때문에 이제 알게 됐고 현재 제가 밭을 간 거는 얼마 안 돼요. 제가 매일 일을 하기 때문에 예예. 힘드시죠. 2명, 예예. 현재는 두 명을 갈았고 네, 두 명을 앞으로 내일 갈 생각이고. 그 두 명이 어떻게 보면 대선을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네네네. 그 두 명은 일단은 첫 번째는 저희 딸이고. 예. 이제 막 졸업을 했어요, 고등학교를. 그 10대의 표, 따끈따끈한. 네네. 그래서 예. 제가 쓱 물어봤죠. 너 누구 투표하냐? 했더니 예. 생각이 없대요. 그냥 뭐 투표로 그런 생각 전혀 없으니까. 그래? 딸이 좋아하는 게 있어요. 예. 그걸 살살 구슬려가지고 예. 일단 찍게 했고 예. 그리고 하나는 저희 와이프 예. 와이프도 관심이 없어요. 우리 선생님도 3개월밖에 안 되셨으니까 식구들이 네네. 정치에 별로 관심이 없으셨구나. 예, 없어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비상금을 털었죠. 오픈 더 웰라이 네, 지갑을 네네. 열었다. 예. 네네. 그래서 예, 그리고 목걸이를 하나 사준다. 이야. 그래서 좀 그것도 밭을 갈았고. 예. 특히 뇌물에 약해요 부인들이. 네, 맞습니다. 예. 100% 통하더라고요. 예, 100% 통합니다. 네네. 그리고 이 정도 부탁 정도야 목걸이가 생겼는데 번쩍. 네네, 맞습니다. 24K. 예, 그렇게 되거든요. 네네. 예. 네네. 그리고 나머지 두 명은 타겟이 누굽니까? 저희 동료입니다. 직장 동료. 직장 동료고 쉽지 않을 텐데. 예. 한 명은 간부고. 한 명은 같이 운행하는 직장 동료인데. 네네. 전혀 안 찍는데요. 예. 안 찍는다 그랬는데 제가 좀 부탁한다. 상대가 밥 한번 먹자 이렇게. 예. 그래서 좋아하는 그 뭐 이렇게 다른 것보다도 삼겹살을 좋아해요. 삼겹살에 소주 한 잔 하면서 네. 그쪽 친구 얘기 들어주다가 갑자기 그래도 이재명은 아니 윤석열은 아니잖아 이렇게 하면 통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는 딱 이 말만 했어요. 예. 관심이 없는데 또 TV 뭐 언론하고 보잖아. TV 보면은 저 연설하는 것도 딱 봐도 야 인간적으로 너보다도 못난 것 같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했죠. 못난 것 같지 않냐 아니라 못났어요. 네 근데 또 반감 일으킬까봐 예. 혹시라도 예. 하,
도저히 우리들보다 못한 수준의 예. 그 후보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 아니냐. 예. 어?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아, 그러냐. 예. 아, 그래? 그건 그런 것 같아. 예. 맞는 것 같아. 이렇게 예.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 야, 그러지 말고. 내가 소주 한 잔 살 테니까 삼겹살이랑 한 잔 먹고 나를 위해서 한 번만 찍어줘 했더니. 그래, 알았어, 그럼. 또 언제, 예. 언제 갈 건데,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전투표를 했거든요. 우리 가족 없더라고. 예, 안 갔다 그러고 데리고 가면 돼요. 예, 그래서, 이제 본선 때 간다 그러더라고요. 예, 예. 본선 투표 때 그래서, 아, 그래? 내가 갈게. 너 집 어디지? 그래서 제가 이제 데리고 가서 할 생각이에요. 아까 제일 말이 진짜 맞죠? 사전투표 네, 해놓고, 본투표 안 한 사람 데리러 가서 태워갖고 찍고를 찍게 하는 거. 예, 예. 그래서, 내가 너, 그 투표하고 나서 나하고 점심 먹자. 약속을 잡아놨고요. 예. 예, 그리고 이제 한 명은. 하시네요. 이제 한 명은 이제 간부인데, 뭐, 이런, 아직 투표를 안 했다고 내가 본투표, 그럼 누구 찍을 거냐 내가 물어봤죠. 예, 예. 난 3주 투표해서 일본, 나는 이재명 찍었어. 예, 예. 근데 이재명이 인간 조금 낫잖아. 그래서, 뭐, 봐봐 하면서 또 똑같은 비슷하게 얘기를 했죠. 예, 예. 아, 그래. 근데 나는 투표가 뭐 이 사람 찍고 저 사람 찍고 똑같은데 뭔 투표 많이 들더라고요. 네. 근데 야 근데 우리의 미래가 달려 있다. 나중에 근데 아직 장가를 안 갔어요. 근데 애인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 예예. 예. 네, 그래서 아이 나중에 장가 가면은 우리한테 더 낫지. 예. 봐봐라 지금 정책 나온 것도 봐봐라. 예. 다 일일이 설명을 해줬어요. 예. 해줬더니 아 그러냐. 그래서 하면서 뭐 이 간부님도 이제 저랑 나이가 똑같아가지고 간부인데 아직 장가를 안 가셨구나. 네네 안 갔어요. 아, 예. 그래서 제가 근데 이 버스 승무원들이 죄송하지만 이걸 저 음주 가물 좋아해요. 그래서 또 삼겹살에 소주를 또 꼬셨죠. 예. 그래서 알았다 그럼 같이 그래 알았어 1번 찍어줄게. 요번 노래방 한 시간 데리고 가셔야 되겠네. 그래야죠. 당연한 거죠. 내가 약속은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 꼭 지켜야 되고. 예. 그리고 한 명은 지금 긴가민가한 애가 한 명이 있어요. 예예. 근데 걔는 제가 내일 전화를 해서 예. 마지막으로 예. 걔는 저한테 좀 그러니까 뭐 방송에서 이런 말을 좀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다 해도 되세요. 저희 네. 그 친구가 제가 좀 돈을 빌려준 게 있어요. 아, 그 친구한테 돈을 빌리셨어요? 네. 예. 빌려준 게 있다고요. 아, 빌려준 게 있다? 네. 그거 안 받을 테니까. 안 받을 테니까 찍어라. 하려고? 네. 얼마 되진 않아. 한 장 정도 돼요. 한 돈백 돼요? 네네네. 그래서 그거 안 받을 테니까 1번 찍어라. 그건 너무 출혈이 큰데. 근데 이거 와이프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와이프는 아직 입문을 안 하셨구나. 네네 안 했어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대단하신 분이네. 간절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제가 잠을 이 버스 승무원이라고 제가 이 일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잠이 보통, 필수죠. 운전을 하고 네네. 그러면. 근데 보통 걱정이 돼가지고 3시 4시까지 잠을 못 자요. 저도 그래요. 제가 이거 맨날 히사타파 방송 하나 안 하나 하면서 항상 하시는 시간 있잖아요. 예. 기본 1시간 기다려요. 예, 대단합니다. 근데 안 하실 때 있더라고요. 예. 어제는 안 하셨고. 몸이 아팠어요. 예. 그러고 갔더라고요. 예. 기가 다 빨렸을 것 같더라고요. 기도 빨리고 이게 신경 쓰는 게 힘든 게 아니라. 어쨌든 우리 선생님. 네네네. 그, 네 명이지만 너무너무 소중한 표 같아요. 근데 네네. 3개월 만에 이렇게 행동할 수 있는 것은요. 선생님이 입문을 잘 하셨어요. 이게 좋은 학원을 다니고 좋은 입문 과정, 그러니까 정규직 코스를 밟고 처음에 원래 코스가 좀 그 뉴스 공장을 듣다가 시사타파를 아는 게 정규직 코스거든요. 먼저 뉴스 공장 김호준을 듣고 알다 보니까 시사타파를 알고 이게 정규직 코스인데 이게 시사타파를 먼저 알고 이렇게 가니까 굉장히 행동하는 사람이 되신 거예요. 네. 하여튼 저는 총수님 방송을 보다가 예. 그 다음 본 게 김어준 총수님 거예요. 원래는 웬만한 사람들은 바뀌어요. 김어준을 보다가 시사타파로 오는데 시사타파를 먼저 보다 보니까 행동을 하게 돼요. 아주 모범사례예요 선생님.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예. 편의점 들리겠어. 편의점 들려가지고. 예, 그 또 편의점에서 제가 하라는 있어요. 거 그대로 하셨어요? 총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알바가 있길래 예. 저는 어차피
한 편이 한 40분 됐거든요. 예, 예. 여기 집에 들어온 지 일 끝나고 예. 그걸 들어올 때 저 들어오기 전에 이제 뭐 좀 이제 물품 좀 사느라고 갔다가 예. 송순이 말씀한 것처럼 딱 들어갔죠. 예, 생각이 딱 나죠. 예. 네, 그래서 제가 지금 방송을 듣고 있었잖아요. 예, 예. 그래서 딱 들으면서 물품을 고르면서 와 정말 윤 이거 아무래도 그러니까 쳐다보잖아요. 예. 뭐지? 뭐 쳐다봐요. 그렇죠. 가까이 가서 이제 계산하면서 예. 야 윤석열 진짜 돌대가리 아유 죄송합니다. 예. 그래서 야, 막 이렇게 얘기를 했죠. 예예. 예. 예, 그랬더니 탁 쳐다보더라고요. 쳐다보면 아 예 하면서 계산하면서 예. 예. 아유 밤늦게 고생하시네요. 예. 수고하십시오. 이러고 나왔죠. 그러니까 반응이 어때요? 굉장히 좋죠. 네네네. 그래서 그리고 제가 확실한 거는 발음은 윤석열 요거 윤석열 요거 참 돌대가리네. 그거는 확실하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젊은이들한테 아 윤석열 좀 아닌 거구나 이렇게 좀 알려주는 굉장히 이게 연기까지 마스터하셨어요. 3개월 만에. 아 감사합니다. 대단하십니다. 이거 굉장히 습득력 나중에 간부급 되겠어요. 개국본 선생님 근데 아, 버스 그 하루에 운전 몇 시간 정도예요? 한 두 바퀴 되면 8시간 정도 하시나요? 세 바퀴 정도 해서 한 10시간 도는데. 무지하게 힘들어. 근데 여기 버스 여기 직원들이 처음에는 한 달 두 달 전에는 다 보면은 이재명 우리 저희 후보님을 좀 안 좋게 폄하하는 쪽이 많았었어요. 네네. 정보를 모르니까. 그거를 저는 이제 옆에서 열심히 조금씩 살았죠. 네. 들은 걸로 그렇죠. 네, 언론을 틀어놓으면은 보면 TV 틀어놓으면은 그 TV가 있는데 대기실에 기사 대기실에 예, 예, 예. 틀어놓으면은 말도 안 되는 언론만 나와요. 네. 그걸 갖다 그러면 나는 옆에서 일부러 들으라고 틀어요. 네. 이거 저거를 크게 틀어요. 네. 아 시끄럽다요. 상관없어요. 그냥 트는 거예요. 예. 들리라고. 예. 계속 한 두 달 하니까 예. 좀 바뀌더라고요. 그건 제가 느꼈어요. 사람들이 잘못된 정보만 갖고 있다가 제대로 된 정보를 네네. 주니까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다. 네네 바뀌어요. 선생님 자동으로 바뀌더라고요. 선생님이 얼마나 큰 일을 하고 계시냐면요. 선생님이 아침에 이런 분들 여러분들 말 안 해도 아침에 버스에서 뉴스 공장 틀어놓죠. 네 맞습니다. 버스 이거 진짜 이런 기사분들 여러분들 버스 타다가 아침에 출근할 때 그 뉴스 공장이 얼마나 여러분들 유튜브 시청자 7만 명, 8만 명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대한민국 이런 버스 기사분들이 아침에 출근 시간에 김원준의 뉴스 공장을 틀어놓으면요. 그 버스 안에 있는 분들은 뉴스 공장을 들으면서 가는 거예요. 자동 맛깔기가 돼요. 그렇죠? 죄송한데 제가 그것 때문에 민원을 한번 받았어요. 아, 뉴스 공장 튼다고? 아니요. 아, 버스에서 그 아침 낮에 또 자면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예. 예. 자면서 하도 시끄럽다고. 아. 그래도 꿋꿋하게. 또 좋아하시는 분들 있거든요. 야 좋아하시는 분들 많죠. 그렇죠. 네네. 그 선생님 그 굉장히 중요한 일이니까 늘 제가 앞으로 방송 시간을 좀 앞으로 땡기겠습니다.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제가 원래 항상... 10시에 방송을 했었는데 요즘 몸이 안 좋고 11시가 막 이렇게 돼서 앞으로 10시 반에는 시작을 해서 12시 안에는 끝내야지 운행하시는데 왜냐면 운전할 때 피곤한 게 가장 힘들거든요. 좋습니다. 그러면 피곤이 좀 이 방송을 듣고 가면은 네. 피곤함이 없어요. 어쨌든 우리 선생님 마지막까지 그 투표 안 하신 친구분 납치해 갖고 투표자 꼭 모시고 와주세요. 네네. 내일 모레 납치할 생각입니다. 예, 선생님 거의 모범 사례예요. 납치를 해라. 편의점을 가라. 저보다 더 훌륭한 사람 많습니다. 저는 근데 그게 말만 그러는 게 아니라 제가 다 해본 거예요, 선생님. 다 해본 거라서 우리 네네네. 시청자분들한테 같이 해봐라. 괜찮다. 그렇게 한 거예요. 제가 납치할 때 뭐라고 했죠? 돈은 없어도 된다. 신분증은 꼭 챙겨라. 아유, 당연하죠. 알겠습니다. 선생님, 네네. 늘 안전운전 하시고 건강하십시오. 예, 예. 그리고 나중에 감사합니다. 시간 되실 때 휴일날 네네네. 개국본 한번 자녀분들이랑 사모님 모시고 한번 오세요. 저희가 달력이랑 선물 좀 드릴게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꼭 감사합니다. 오셔야 돼요. 네네. 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십시오. 네. 네. 예, 광명에서 엘리트십니다. 이분 엘리트 코스 밟고 있어요. 네. 진짜 제가 이 하는 게 그래도 영향력이 조금이라도 있는 게 너무너무 행복하네요. 엘리트 코스를 밟고 계시는 예, 광명에 사시는 우리 멋진 간부급으로 미래가 촉망되는 간부급이셨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전화 연결됐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예, 지역이랑 연령대 좀 알려주세요. 그 평택에 사는 고등학교 3학년입니다. 평택에 사시는 고등학교 3학년이요? 네. 오, 목소리가 굉장히 좀 중후해요. 여자예요, 남자예요? 아, 남자예요. 남자예요? 미성이에요? 네. 아, 제가 좀 톤이 높아가지고. 오, 그러셔요? 이번에 네. 사전투표 하셨나요? 네, 어제 했어요. 어제? 아, 엊그저께. 그저께죠. 투표권이 네. 있었습니까? 네. 오, 어떤 식으로 이 정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건 언제부터예요? 고3이신데. 한 1년 전부터인가? 네. 1년, 어떤 계기였어요? 저희 삼촌이 완전? 열렬한 민주당 지지자셔가지고. 삼촌의 영향? 네. 여태까지 그러면 우리 몇 명이나 밭을 가셨어요? 아직 한 명밖에 못 가봤어. 그래도 대단하신 거예요. 그러면 학교 네. 분위기는 윤석열 지지하시는 분들도 꽤 있죠? 좀 많아요. 그래서 오늘 또 평택에 이제 윤석열 왔다고 애들이 다 보러 간다고 좀 그런 분위기가 있었어. 오늘 윤석열 왔다고 평택에? 네. 그런 친구들 어떻게 랑 좀 대화를 해요? 약간 근데 대화가 좀 안 될 때가 많아요. 대화를 하면 너 대깨문이다 이러고 좀 그런 소리를 많이 들어가지고 그렇기도 한데 그래도 정치에 무관심한 애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렇죠. 너무 몰라서 그렇게 대깨문이라 그러면요 너는 윤어벙이냐 그러세요. 바로 네. 받아쳐야 돼. 대깨문이냐 그러면 윤어벙이냐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근데 기죽지 마시고 네. 우리 학생이 보셔도 우리 민주주의 사람들은 훨씬 올바른 사람들이 훨씬 많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예. 어떤 식으로, 얼마나 이번 대선이 간절하세요? 학생 입장에서. 첫 유권자가 되신 분으로서. 정말, 이번이 아니면 다음에 기회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네. 우리 민주진영이 아니면 이재명 후보님에게? 그냥, 민주진영도 그렇고, 이재명 후보님도 그렇고. 굉장히 절박한 선거죠, 그쵸? 네. 문재인 대통령하고 이재명 후보를 지켜야 되니까. 우리 학생께서 보실 때 네, 네. 윤석열은 어떤 면에서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그냥 가장 안 좋은 건 아무래도 약간 능력도 없고 무지하고 그런 게 제일 안 좋은 것 같아요. 일단 윤석열을 지지하는 친구들도 토론 보고 나서는 한결같이 무식하다는 얘기 안 해요? 그런 얘기 안 하는데 제가 윤석열은 좀 아니지 않냐 하면은 말을 못하고 그 대놓고 열렬하게 지지하거나 찍는다는 그런 친구가 없어요. 대놓고 먼저 말하는 애들 대놓고 윤석열에 대해서 호의적인 마음을 갖고 있는 친구들도 윤석열 찍는다 이런 말은 네. 별로 없다. 그리고 홍준표를 지지했던 친구들도 지금은 이제 찍을 사람 없다 하고 좀 부동층이 되게 많아요. 처음에는 홍준표를 많이 지지했었는데 윤석열이 되는 순간 아예 찍을 사람이 없다라고 이분들이 네. 사실은 블루 오션이네요. 네, 그렇죠. 그런 친구들은 어떤 식으로 그 이재명 후보로 네. 유인을 해요? 보통 할 때는 PC방을 데리고 이제... 끝나고는 PC방을 데리고 가서 내가 네. 1시간 쏘게. 1시간 쏘게는 몇 번이야? 1번. 내가 1시간 쏘게 꼭 투표해라. 그래서 내일 한번 그렇게 해보려고요. 네. 안 되면 나한테 문자 넣어라. PC방비가 없어요. 내가 대줄게. 감사합니다. 한 10명 끌고 가라. 응? 예. 그리고 제가 하나 팁을 드리면. 네, 하나 팁 좀 주세요. 네. 이제 홍카단 그런 애들한테는. 누구요? 홍카? 그러니까 홍준표를 지지하는 친구들한테는. 예, 예. 이제 윤석열이 되면은 문재인 대통령도 날린다고 했는데. 예. 그뿐만 아니라 이준석하고 홍준표도 날아갈 수 있다. 그러니까 이준석과 홍준표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나는 어쩔 수 없이 이번에 1번을 찍어야겠다. 너도 그렇게 해라. 이렇게 설득을 해요. 오히려 그냥 이재명 찍어라고 강요하는 게 아니라 홍준표를 네. 지지했던 사람들에게는 윤석열이 되면 당연히 그쵸. 홍준표랑 이준석을 날릴 것이다. 그래서 네가 좋아하는 네, 홍준표를... 척을 지고 있었으니까. 머리 죽이네. 네, 감사합니다. 제 방송을 언제부터 봤어요? 한 1년 조금 넘은 것 같아요. 정치 입문한 지 1년 정도 됐는데 제 방송을 입문하자마자 보셨네요. 네, 얼마 지나지 않아서. 네. 굉장히 엘리트 코스를 진입하셨네요. 감사합니다. 이 코스 과정은 생각이 바뀌어요, 그쵸? 네, 그런 것 같아요. 머리가 좋아. 청년 개국범 미래를 짊어져야 돼.
아, 감사합니다. 분명히 청년 개국부원 잠깐 전화번호 4084 4084 청년 개국부원 제가 꼭4084 예. 청년 개국부원 꼭 중요 직책을 드릴게요. 엘리트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네. 우리 개국부원 한번 놀러 오신 적 있어요? 아니, 없어요. 평택 어디 사냐고 너무 이쁘다고 밥 사주고 싶다는 우리 네. 형님들이 계시네. 아, 응? 진짜요? 네. 어쨌든 나중에 꼭 한번 놀러 오세요. 개국부원 어디냐면 상암동에 있어요. 네. 아, 내일 졸업하면 청계광장 꼭 오실 거예요? 가겠습니다. 네? 내일 청계광장 오실 거예요? 아니요, 학교 가서 볼까요? 아, 내일 학교 가서 바꿔세요 꼭. 아, 당연히 그래야죠. 아, 지금 투표권 지금 한 반에 한 30명 정도 돼요? 네, 그런데 투표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한 왜냐면, 네다섯 명 있죠? 네. 한 네다섯 명 중에 잘 가세요. 네, 알겠습니다. 본인은 투표권이 있었어요? 생활이 빨랐구나. 네, 생일이 빨라가지고, 예. 부모님하고 이제 주말에 갔었죠. 네. 부모님은 어때요? 부모님도, 아, 원래 저희 부모님이 두분다 호남권이셔가지고, 아, 일단 밭이 좋네. 씨가 네, 그래서 좋으시네. 친척들도 다 민주당이에요. 밭을 안 갈아도 자동 밭갈이. 우리 청년분께서 이 좋은 밭에서 자라셨네. 아,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밭에서 자라니까 품종도 좋네. 알겠습니다. 내일 꼭 PC방 공략하세요. 네, 아, 나중에 졸업하면 꼭 물러가겠습니다. 네. 네, 꼭 그냥 필요하면 전화해. 네, 아,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수고하세요. 고맙습니다. 넵. 예. 여러분들도, 이틀 동안 다 PC방 가. PC방 가갖고, 옆에 학생 이렇게 오락마락 혹시 배고프지 않아, 학생? 여기서 햄버거를 어떻게 먹나? 저기 불복 가면 돼요. 불복 자네도 하나 먹지. 그래갖고, 불복 콜라.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친해져. 근데 아저씨는 이거 무슨 게임이에요? 나는 그냥 퍼즐 맞추는 거야. 이런 것도 하는 사람도 있네요. 돈 내고. 아, 그냥 나는 인터넷 검색하러 왔어. 그래갖고 계속 유튜브만 봐. 나는 그냥 인터넷 검색하러 왔어. 그리고 유튜브만 봐. 옆에서 뭐 롤을 하든 뭐 하든. 그래갖고 배고프지 않나? 계속 뭘 매겨. 그리고 다 매겼더니 투표권이 없어. 가이 새끼야. 그랬지. 농담이고요. 어쨌든 여러분들 많이 여러 가지 노하우가 있네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서울 사는 50대고요. 서울 사는 50대? 네. 예, 서울 굉장히 중요한데, 그쵸? 그죠? 몇 명이나 바꿔줬어요? 저는 한 100명 정도 되는데요. 100명이요? 아, 제가 동대문에서 장사를 해요. 우와. 어떤 로아 좀 알려주세요. 일단 돈을 굉장히 많이 썼어요. 그쵸? 네, 저도 돈안쓸 수가 없어요, 그쵸? 네, 엄청 쓰고요. 제가 있는 모임이랑 모임은 다 카톡 그 모임마다 한달 전부터 윤석열 X파일을 거의 다 보냈어요. 그래서 한 5, 60권 정도를 카카오톡 선물하기로 다 보내서 일단 그 책을 받게 하고 읽은 다음에 이제 피드백이 오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거의 뭐 대부분은 책을 볼 의지가 있는 사람들이 일단 설득이 된 거고 그 다음은 이제 제 개인적으로 아는 모임들, 뭐 골프 모임, 네, 골프 수영 몇 모임. 개 치세요? 아, 저 이제 백순이에요. 아이, 백수님은 이제 배운다고 하시고요. 아, 네네. 근데 이제 최근에도 이제 골프장 모임 이제 갔었거든요. 가서도 이제 친구들하고 치면서도 이제 강남사는 애들도 몇명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동대문에서 좀돈좀 만진 애들 있잖아요. 예. 그래서 강남 넘어갔다고 하고 제가 먼저 얘기했죠. 야, 니네 설마 돈 벌고 강남 갔다고 윤석열 찍는 거 아니지? 이렇게 얘기를 했죠. 아이, 뭐, 그래도 뭐, 동네 사람이야. 너네 진골 강남도 아니고 돈 벌었다고 가서 찍는 거 아니다. 그리고 니네들이 가서 거기서 뭐, 양도세 뭐 이런 거다 하면 뭐할 거냐. 전쟁 난다 그러고 뭐, 그러면 어차피 장사 다 쑥대밭 되는 건데. 그리고 저희가 그리고 그 사드 방금, 배치 얘기하면 중국 아니, 선수님도 하나도 아, 안올 텐데. 그거를 얘기했어요. 저희가 사드 때 동대문이 피해가 엄청 그렇죠. 많았잖아요. 남대문, 동대문 거의 죽었죠, 다. 네. 그래가지고 그 얘기하면서, 야, 그런 거다 소용없다. 일단 전쟁 난다 그러면 너네 주식 들어가 있는 거다 내리고,
우리 장사도 이제 쪽박 차는 건데. 예, 예. 일단은 그냥 이재명 뽑아주자. 우리 제 장사를 오래 해서 거기 아는 친구들이 되게 오래된 친구들이라 일단 인간적인 걸로 밀어붙였어요. 네네. 나는 바로 이민 간다. 어. 너네 나 안 보고 싶으면 그냥 뭐 이제 저기 윤석열 찍든지 마음대로 해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예. 그다음에 중간에 이제 약간 예. 젊은 그 일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렇죠. 밑에서 또 직원들. 직원들. 예. 예. 근데 직원들한테도 이제 커피 같은 거 사주면서 예. 야 솔직히 내가 여기서 밤에 일하고 하는데. 이재명 찍어야지 니네가 살 길이다 뭐 이런 얘기 해주고. 오. 제가 그때 문재인 그 대통령 찍을 때도 친구들 막 사전투표 안 한 친구들 막 지방인 친구들은 하루씩 휴가 내서 막 보내주고 그랬었거든요. 이야. 찍고 오라고. 예, 예. 근데 이번에 이제 사전투표가 있으니까 사전투표 다 하라 그러고 한 사람만 내가 커피 쿠폰 보내줄 거야 뭐 이러면서 다 시키고. 예. 그렇고 엄청 하고 그 다음에 제 동생이 예, 예. 백화점의 비정규직 직원이에요. 어, 예, 힘들죠. 예, 아, 저는 좀 괜찮게 사는데 좀 동생은 조금 그래요. 그래갖고, 예, 예. 요즘에 20만원 보내주면서, 예. 그, 같이, 그 식품부에서 일하거든요. 예, 예, 예. 그래서 저기, 거기서 일하는 친구들한테, 네가 그동안 형편 안 돼서 뭐 그런 거 있으면 커피라도 한 잔씩 사주고, 네. 애들 투표하라고 해라. 그래서 얘기를 했어요. 했더니 동생이 너무 신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저한테 계속 카톡으로 사전투표를 뭐 30몇 명 하게 했어.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 이 또 밥갈기를 피라미드로 만드셨네요. 아, 네네. 오. 그래가지고 했더니 동생이 너무 신나 해서. 예. 아, 근데 누나 뭐 커피 사주다 보니까 이게 한두 것도 없었고. 야, 내가 30만원 더 보내줄게. 커피 다 사. 그래서 30만원을 제가 또 보내줬어요. 예. 그랬더니, 아, 누나. 그니까 자기도 신이 난 거예요. 그니까 어쨌든 예. 사람들한테 맨 입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예, 뭐라도 한 잔씩 사주면서 하니까. 예. 또 애들도 반응도 좋고, 거기서 일하는 친구들 다 비정규직이 많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이제 투표 안 하러 간다는 애들. 그런 친구들 같이 설득하고. 예. 많이 그랬어요. 이야, 우리 누님이 돈이 있으니까 그냥 돈을 막 뿌려갖고라도 열받아가지고. 그렇고, 아, 그, 예. 아, 그리고 저희 엄마가 경상도거든요. 예, 저희 어머니도 그래요. 예. 예, 그래가지고 엄마는 약간 집에서 막 그런 트로트 나오던 거 막 보다 보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요. 예. 엄마 어떻게 예. 바꿔셨어요? 아니, 엄마는 당연히 돈으로 갈았죠. 어머니는 좀 백단위가 들어갔을 것 같은데. 아니, 저희 엄마는, 아 제가 원래 용돈도 많이 주고 하는데, 예. 나 요번에, 어쨌든 윤석열 되면 난 이민 가면, 가게 망한다고 끝이다. 아니, 그런 것도 가게 망한다도 얘기하고, 예. 동생 어쨌든 그 백화점 비정규직인데 걔도 잘릴 거고, 네. 엄마 걔한테도 용돈 어쨌든 1, 20만 원이라도 받는 거 못 받을 거고, 예. 나는 이민 가서 어쨌든 살 건데, 그럼 용돈 누구한테 받을 거냐. 예. 막 그래가지고 엄마는 이제 이모들이 네 예. 명이 있는데 다 경상 그러니까 피가 그렇잖아요. 예. 이모들 중에 이제 두세 명은 되게 골수가 있으세요. 예예예. 예, 예. 그래가지고 이제 엄마가 이모들한테는 또 형제지간에 또 그런 것도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차마 이모들은 설득을 못하고 그냥 본인은 그냥 조용히 사전투표 때 가서 찍으시고. 네네. 아 그냥 난 기권할란다 이모들한테 계속 얘기를 했나봐요. 예예. 근데 이모들이 왜 기권하냐고 그쪽 편들 있잖아요. 네네. 왜 기권하냐고 찍으라고 근데 엄마는 이미 찍었는데. 예. 또 형제간에 또 그런 트러블이 있을 수 있으니까. 예. 아 엄마는 관심 없다고 난 안 찍는다고. 네네. 계속 그렇게 얘기하시는 중이고 사실은 찍었거든요. 오. 예. 진짜 그. 장사 어디에서 하세요? 도매 하세요? 네, 동대문이요. 동대문 도매 어떤 거 여성복 하세요? 청바지 하세요? 아니, 여성복 해요. 여성복 하고 네. 어떤 뭐 홍보 좀 해드릴까요? 아니요. 홍보는 안 되셔도 것 같은데 한 마디 한 마디 엄청 많이 할 것 같은데 홍보는 안 되셔도 잘 되고 있고요. 예. 그러니까 지금은 장사 비시즌이고 저희는 원래 대만 홍콩이랑 거래를 네. 해서 뭐 내수는 네. 별로 사실은 상관이 없거든요. 네. 근데 저희 어디요 가게는 밀레오래요 아니면 그 뒤쪽이에요? 뉴존이요. 뉴존. 아 말해도 되나? 아니 네. 뉴존 뉴존의 여성복 어디냐면 그 뒤쪽에 있거든요 뉴존. 아 예, 있어요. 그랬고 지금 저도 거의 매일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밤에. 그래서 저기 전화도 되게 많이 들었었는데 안 되고 해서. 오늘 오랜만에 통화된 거예요? 네. 오, 잘 됐네요. 예. 네, 엄청, 지금 너무 떨려요. 떨리세요? 아, 전혀 안 떨리는 네. 것 같은데. 세라니라고 하는데? 아니, 그래도
떨렸어요. 예, 그래요? 그래갖고 저기 모든 단위에서 해야 되잖아요. 그래갖고 그렇죠. 예. 제가 더 열받는 거는 아이고 이렇게 되면 어디 나올 것 같은데. 예. 저희 아들이 그 윤석열 다니는 초등학교를 다녀요. 아, 충암인가? 거기? 아니요, 뭐? 대검. 아, 있어요. 아, 그건 얘기하면 안 되겠다. 아니, 괜찮아요. 아, 그래서 예. 너무 열받는 거예요. 그래갖고 아, 초반에 그 사실을 알고 진짜 전학을 보니까 막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아, 그 정도까지였어요. 예. 예. 아, 같이 다니는 거 자체가 기분이 나쁘고, 예. 아니, 그 학교가 자꾸 언급되는 것도 짜증이 나고, 예. 막 그래서, 그래갖고 저희 엊그제 저쪽에 어디죠? 유세 한번 나오셨잖아요, 후보님. 어디에요? 서울에 저기 삼성교 있는데. 아, 예, 예, 예. 네, 그래가지고 아들을 데리고 갔어요. 초등학생인데. 그래가지고 걔는 이제 나가기 싫어하지만 어쨌든 그래도 엄마 가는 데니까 한번 가보자 해서 가고. 사실 제가 결혼을 좀 늦게 해서 애들이 좀 어려요. 예, 예. 근데 어쨌든 옛날에 촛불 집회 할 때도 막 애들 유모차 끌고 계속 나갔었거든요. 지금 우리 사모님 같은 경우에는 정치 이거 이렇게 간절하게 입문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아니, 저는 원래 대학교 때부터 운동을 했어요. 아. 근데 운동을 하다가 어떻게 하다가 장사 쪽으로 풀려서 그렇긴 한데. 아, 의식이 있으셨구나. 네. 스타트업은 언제 하셨어요? 근데 저는 유튜브는 안 봤어요. 그냥 뭐, 왜냐면 뭐 왜곡된 언론을 봐도 그냥 내 스스로 판단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예, 유튜브는 계속 안 봤는데. 예. 친구가 얘기하더라고요. 다른 친구가. 언니 밤에 잠이 안 오면 그거라도 봐.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해서. 예. 보다 보니까 이제 제가 뉴스타파는 후원을 한 지 좀 오래됐어요. 예, 예, 예. 근데 이제 다른 거는 뭐 제대로 뭐 막 유튜브 채널 예, 같은 예. 거는 원래 유튜브를 안 봐가지고 예, 네. 잘 몰랐다가 한 한 달 전부터 이제 보게 된 거죠. 네, 네. 그래서 이제 밤마다 어때요? 과격해요, 이 새끼가? 아니, 저보다 덜 과격해요. 그래요? 근데. 아, 셀 언니인데? 예. 아, 저요? 예. 아, 저는 그래서 진짜 돈 많이 썼어요. 그래갖고. 저도 많이 썼어요. 예. 예, 그래갖고 애들 무조건 뭐, 야, 우리는 투표하고, 예. 뭐 3월 10일 날, 예. 다 보자. 뭐, 밥을 약속도 다 잡아놓고. 예. 그 다음에 제가 아는 뭐 카톡이나 뭐나 해가지고 아는 사람들한테 진짜 한 15년 전 직원한테까지 다 연락했거든요. 아, 그래서 100명을 갈았어요? 예, 네, 그래갖고. 근데 너무 웃긴 게 이제 애들도 제 성향을 알잖아요. 뭐 이제 진짜 뭐 계속 연락하던 친구들도 있지만 네. 좀 오래된 친구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전 선거 때는 제가 얘기 안 했거든요. 그 전 선거까지는 뭐 이 정도는 아니었으니까. 지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지난 그쵸? 선거까지 이런 데 처음이에요, 정말. 아예. 그러니까 제가 막 15년 전 직원까지 해가지고 전화번호 안 바뀌었으니까 야, 그래갖고 뭐 커피 쿠폰 하나 보내주고 야, 잘 지내지? 그래갖고 언니 뭐 안 그래도 뭐 선거 때가 돼서 살짝 언니가 생각나긴 했는데 아, 원래 평소에 뭐 정치의 어떤 아니, 왜냐하면 보통 동대문 장사하고 이러면 네. 약간 그 사장들이 투표하는 날이나 이런 게 평일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배려가 약간 없거든요. 근데 저는 그냥 투표날은 무조건 투표가 먼저다. 뭐 지각을 하든 뭘 하든 투표가 먼저다라는 말을 항상 해서 애들한테 약간 그런 게 박혀 있었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강남 잡하시네. 아니 살기는 강북 살아요. 근데 친구들이 강남에 많이 살고 예, 예. 그래서 돈 벌어서 건너가는 애들이 많아서 근데 어쨌든 뿌리는 뭐 걔네들 뭐 거기서부터 뭐 있었던 애들은 아니니까 말하다 보면 통해요. 네, 다행이네요. 네, 통해서. 앞으로 나머지 저랑... 이틀 동안 목표! 아, 저 목표, 진짜 50명 이상을 하려고요. 네, 그만큼 간절하구나, 진짜. 너무 간절한 정도가 아니라 네. 미칠 것 같아요. 그쵸, 저도 그래요, 사실. 네, 맞아요. 저는 어떤 것까지 하면서 바깥한 줄 아세요? 그 돈 많이 거요? 들었다는 게 제가 이해가 가는 게요. 네. 저는 무조건 이재명 후보님 이기면요. 네. 골프 그린피를 두 팀을 내줘야 돼요. 아, 저도 그거 한번 써야 되겠다. 골프 진짜 이 그 정치에 관심 없고 또 돈 좀 있는 맞아요. 분들한테는 골프 그림도 써온다 그러면요 그거밖에 없더라고 통하는 게. 아, 저도 그거 쓸래요. 오, 그 진짜 잘 그냥 바로 통해요. 네. 네가 진짜 그린피 써? 내가 찍을게. 바로 해갖고 그린피 네 명이면 거의 한 100이잖아요. 맞아요. 그래갖고 저는 골프 그린피 두 명을 써야 돼요.
두 팀을. 아. 그거 잘 통합니다. 예, 꼭 쓰시고 막판 바깥에 좀 능력이 되시니까 그거 써서 네. 뛰셔도 될것 같아요. 마지막 우리 시청자들한테 끝까지 힘내라고 한 말씀 해주세요. 아, 진짜 이틀 만 이틀 남았잖아요. 네. 많이 아니구나. 이제 열몇 시간 안 남았잖아요. 네. 아, 이거 잘 못하면 정말 죽는다는 그 느낌, 그게 어떤 건지 알것 같아요. 그쵸. 네. 그냥 지금 우리가 믿고 있지만, 아니, 그런 생각도 했어요. 제가 90학번이거든요. 50 그러니까 왜, 들으시나요? 예, 그러니까 왜 우리는, 네. 우리 젊은 밑에 애들도 설득해야 되고, 위에 애들도 설득해야, 위에 제가 윗분들도 그랬잖아요. 설득해야 되나. 뛰어야 돼서 좋다고. 그러니까요. 아까도 이제 오래된 그 후배들하고도 카톡 계속 하면서, 야, 너네 열심히 해라. 야, 진짜 선배는 얘나 지금이나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열심히 하라는 말밖에 안 하는구나. 우린 계속 열심히 해야 되냐, 뭐 이런 말들을 하더라고요. 그래도 어쨌든 우리가 할수 있는 게 이거니까, 며칠 안 남았어. 이제 이틀 남았으니까, 잘 해보자. 최선을 다해보자. 저 이렇게 후배들하고도 계속 얘기하고, 선배들하고도 얘기하고 하거든요. 그래갖고, 제 친한 그 후배는, 그 이재명 후보 투표했던데 거기 찾아가서 투표해서 인증샷 저한테 보냈더라고요. 같은 그 투표에서 하려고. 아, 너무 그런 거 보면, 아, 우리가 이기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아, 반드시 이겨야지. 이기겠다라가 아니라 이겨야죠. 그렇죠. 그렇죠. 이겨야죠. 저런 인간한테 지면 우리가 자존심이 견딜 수가 없어요, 진짜. 아우, 저 미칠 것 같아요. 예, 다들 같은 마음이라서 그렇죠. 이번에는 다들 같은 압승해야 돼요, 그렇죠? 마음이라서. 네, 맞아요. 예. 그래서 내일 제가 가능하면 거기 나가고 예, 싶거든요. 청계가 그냥 오세요. 제가 개그폰 깃발 이렇게 딱 들고 있을게요. 아, 저 기억해 주세요. 예, 제가 가서 커피 한 잔씩 어제 다들 전화했던 쏘겠습니다. 동대문 언니예요. 딱 얘기하세요. 네, 그럼 얘가, 알겠습니다. 아, 동대문 언니. 예. 아주 센 언니들은 내 오른쪽에 쓰시고. 네. 알겠습니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예. 내일 제가 깃발 들고 있을게. 내일 동대, 저기 어디야. 청계광장 다 나오세요. 개총수가 딱 깃발 들고, 동대문, 센 언니. 좌, 어디야. 우리. 그리고 여러분들 저거 있어요. 지금 외국 계시는 분들 있죠. 저희 방송을 해외에서 많이 보거든요. 저희 방송을 해외에서 많이 보는데 해외에서 밭갈이가 되게 좋아요. 국내에다가 전화해서 나 윤석열 되면 안 들어간다라고 하면 지금 부모님들이랑 잘 통해요. 알겠죠? 해외 가신 분들이 지금 우리 그린그린님이나 여기 미국 좌파들 평양 간부 많잖아. 미국 좌파 평양 간부 엄청 많잖아. 여기 놀지 마. 우리 뭐 한님도 있고 외국에서. 지금 나 이번에 윤석열 되면 바로 대선 끝나고 들어가려고. 너무 잘 됐다. 막 보고 싶은 친구들 있잖아. 근데 나 윤석 아니 나 이재명 되면 들어가려고. 나 윤석열 되면 절대 안 들어가. 딱 얘기하면 진짜 찍어요. 그거 돼요. 그러니까 베트남이건 해외에 계신 분들 굉장히 잘 통합니다. 그거 많이 써봐 보세요. 외국에서는 전화비를 쓰자. 전화비를 좀 쓰자. 아까워하지 말아라. 전화비를 쓰자. 외국에서 나 이미 투표했다라고 하지 말고 전화를 마구 돌리자. 벌써 말했어요. 막 돌리자. 예, 알겠죠? 예.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예, 연결됐습니다, 선생님. 아유, 감사합니다. 예. 예. 지역이랑 연령대 좀 알려주세요. 예, 전 인천에 50대고요. 인천, 중요한 지역입니다. 아유, 중요한 지역이죠. 제가 너무 부끄러운 인생을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백하려고 전화했어요. 간증. 제가 부끄럽게 이명박이 찍었죠, 박근혜 찍었죠, 유승민 찍었죠. 가장 미안한 게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나는. 문재인 대통령한테 가장 미안하다. 노무현 대통령님하고. 아, 제가 정치를 사실 잘 몰랐어요. 그렇죠. 예, 모르고, 이 광주 민주화 운동을 광주 폭동으로라도 이재명 후보님처럼 그렇게 알고 살아왔으니까요. 그러다 언제 깨어나셨어요? 제가 세월호, 세월호 2016년, 2014년. 그때 제가
근데도 제가 문재인 대통령을 안 찍고 유승민을 찍었단 말이에요. 내가 이게 미련한 놈이죠, 제가. 네. 그러다가 이번에는 어쩌시다가 이제 이재명 이렇게 감절하게 되셨어요. 이 밤까지. 이제 어떻게 됐냐면 제가 세월호를 갔다 왔어요. 단원고잖아요. 네, 인천도 가깝잖아요. 네. 예, 한 시간이면 가요. 네. 비 오는 날 갔는데 쫙 줄 서 있는데 눈물이 막 날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예. 근데도 제가. 그 눈물 흘리면서도 유승민을 찍은 거야? 예. 예. 미친놈이죠, 내가. 예. 아니에요, 지금. 예. 그러다가 이제. 얼마나 귀한 표예요. 예. 그러다가 제가 후배, 1년 후배녀서 제가 박동수 씨하고 갑장이에요. 예. 그러니까는 이재명 후보님도 갑장 같아, 제 그죠 맞죠? 네 모르겠어요. 예, 곽동수의 예. 나이를 제가 잘 몰라요. 예. 아 그래서 이제 정치 얘기를 하다가 네. 그러니까 한 4년 3, 4년 전에 정치 얘기를 후배 1년 후배하고 하다가 네. 김어준 방송이라는 것도 있는지도 몰랐어 저는. 아 뉴스공장이나 파파이스 그 당시에 다스베이다 이런 걸 모르셨구나. 전혀 몰랐어요. 맨날 조선 TV하고 그 채널A만 봤으니까. 예예. 예. 근데 제 1년 후배가 뉴스공장을 보라고 그러더라. 아침에 출근할 때. 좋은 후배를 친구를 뒀군요. 예. 예. 그래서 그걸 틀어보면서 채널A하고 조선하고 이게 다르다 이렇게 느끼게 된 거예요. 예예예. 예, 예. 그러면서 유튜브를 찾기 시작해가지고 예예. 예. 시사타파 생활 예. 뭐 우리 민이 하고 싶은 말 다 해. 예. 뭐. 프로들 그 여러 유튜브 채널들을 보셨군요. 저 유튜브 안 켜놓으면 일을 못해요. 요즘 지금은 지금 몇, 예. 그게 얼마나 되셨어요? 그렇게 되신지 한 1년 됐어요. 시사타파는 언제 알으셨어요? 시사타파는 한 1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럼 서초동 때 촛불도 그때 뭐 조국 왜 저놈들 조국 수호를 외쳐 그렇게 욕을 하셨나요? 그 당시만 해도?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저는 제 카톡에 보면 조국의 시간 책이 올라와 있어요. 푸사에 예. 제가 어저께요 대전 친구놈하고 좀 다퉜어요. 예. 이 자식이 갑자기 전화가 와서 예. 나보러 정신 나간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래서 예. 왜 그러냐 그랬더니 예. 너 카톡에 왜 조국의 시간 책 그게 올라와 있냐는 거예요. 예예예. 예. 저한테 거꾸로 박가리를 하더라고. 역박가리를 당하셨구나. 네, 그래서 내가 막 뭐라 그랬어요. 그 뒤에 전화 끊어버리더라고. 근데 제가 박가리를 7명을 했어요. 대단하시네. 예. 자, 첫 번째, 제 막둥이가 대학생이에요. 네네, 선생님. 이 녀석이 윤석열을 찍게 되는 거야. 기가 막혔겠네요. 예. 그래서 제가 설득을 하는데 1시간 반 걸렸어요. 빨리 하셨네요, 그래도. 예. 그래도 왜 윤석열을 찍으려고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가 친한 누나가 있는데 그 누나가 누구냐? 그랬더니 SBS 기자라는 거예요. 나 화가 나더라고 막. 시방세 기자. 예, 그럼 내가 화를 내면 이게 안 통하잖아요. 네네. 그죠? 그리고 쭉 설명을 했어요. 한 시간 반을. 네네. 근데 대답을 안 하더라고 이 녀석이. 예. 근데 그 다음 날 나한테서 아빠 말대로 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결정적인 게 뭐죠? 모르죠. 지 친구들하고 뭐 여기저기 얘기했는데 제가 이제 유튜브 방송을 몇 가지를 얘기를 했어요. 예. 시사타파, 새날, 다스베이다, 뭐 뉴스공장 뭐 이런 거 봐라. 뉴스공장 뭐 다 얘기를 했어요. 예. 예? 예. 그랬더니 그 다음 나와서 찍겠대. 그래서 너무 고맙더라고. 용돈 좀 주지 그러셨어요. 예? 용돈 좀 주지 그러셨어요. 아, 그 녀석 그런 애는 아니에요. 아니 그런 애가 아니라 그 아들인데. 그냥 어느 정도냐면요. 예. 나한테 용돈 안 받고 예. 학교가 지금 이제 미국 가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자립심이 되게 강한 친구구나. 예, 안 받아. 저기 다녀요. 알바 다니고. 알바 다니고 지금 상하차 다니고. 예. 8월달에 미국 들어갑니다. 예, 예. 미네소타로. 예.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또 박가리를 제가 누굴 했냐면은. 네. 그거는 내가 이제 각동수 TV 선생님한테서 한번 통화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한 달 반 전에. 예, 예. 거래처를 갔는데 여직원 둘하고 남직원 하나하고 대표하고 넷이 이제 퇴근 무렵에 갔어요. 근데 이제 차 마시다가 얘기하다 보는데 아니 이것들이 다 윤석열이더라고요. 대표가 윤석열을 지지하니까 윤석열이 뭐 조폭 연류됐다 막 이랬는데
우라가 치밀더라고. 그 우라 치미는 느낌 아세요? 예. 아시죠? 저는 잘 알죠. 예, 예 너무 화가 나서 이 작전을 다 짰죠. 그래서 안 되겠다. 퇴근 무렵 돼갖고 치맥을 내가 쏘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여직원들이 교촌 치킨이 먹고 싶대요. 예. 윙봉이 예. 가자. 갔어요. 가서 얘기 쭉 했어요. 근데 대표 눈치를 보고 대답을 안 하더라고. 예. 잘 예. 대답을 안 하더라고. 근데 대표 화장실 갈 때 내가 얘기를 했어요. 예. 그랬더니 사장님 우리 대표님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저 이재명 찍을게요 그러더라고. 예. 적진에 가서. 예. 오 적진에 가서 대표, 밥을 가셨네요. 대표는 안 통해요. 안 통해. 금요일 날도 내가 가서 얘기를 했는데 내가 그랬어요. 최사장 윤석열 찍을 거지? 그랬더니 대답을 안 하더라고. 찍을 거 어떡할 거야? 이렇게 대답을 안 해. 얘는 윤석열이에요. 그리고 안철수 그 단일화 그 정신병자 같은 그 녀석 아, 나 진짜 모질이 같은 게 그 그 녀석 저기 했을 때요. 예? 갑자기 새벽에 그렇게 했을 때 예. 아침에 눈 뜨자마자 나 그 뉴스 보고 뒤로 자빠졌잖아요. 예예. 근데 그날 제가 사무실에 나가서 길 건너 미용실에 머리 커트를 하러 갔어요. 예예. 근데 손님이 오고 아주머니 한 분하고 이제 그 원장이 있더라고. 그래서 머리를 하면서 살짝 던졌죠. 누구 찍을 거냐고. 그랬더니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장사하시는 분들은 그 대답하기 참 곤란하죠. 네, 대답 안 해요. 그 뒤에 저한테 사장님 누구 찍을 건데요 그러더라고요. 아, 나 이재명이라고. 그랬더니 아유 그러고 내가 편히 얘기할 수 있네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재명이래 자기도. 근데 옆에 그 손님 아주머니 한 분이 듣고 있다가 왜 이재명을 저한테 찍으려고 그러냐요. 근데 그분은 반감으로 얘기한 게 아닌 것 같은 느낌을 받아서 잘 모르시는 것 같아갖고. 예, 아주머니 누구 찍으실 거야? 안철수 찍으려고 그랬는데 안철수가 그 단일화 선포해갖고 찍을 사람이 없대요. 예. 그래서 제가 거기서 바로 뭐라 그랬는지 알아요? 예. 그 아주머니 파마하고 있으면서 핸드폰을 보고 있더라고. 예. 그 네이버에 안철수 엑스파일 한번 눌러보세요. 검색해보세요. 그래 그랬어. 예, 예, 예. 왜요? 한번 검색해보세요. 이게 진짜네. 그거 나오는 거 아시죠? 안철수 예, 예. 엑스파일 하면 뭐 이게 장황하게 나오냐 좀 나와요. 근데 이걸 이게 사실이네. 예. 어머어머어머 이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거기서부터 제가 막 쏟아냈어요. 저는 이제 염색을 하고 있었고 그 아주머니는 파마 예. 이제 말아놓고 시간이 있잖아요. 서로 앉아있는 시간이. 예. 거기서 막 쏟아냈어요. 제가 예. 윤석열에 대해서. 거기서도 바꿔신 거예요? 예. 김건희에 대해서 윤석열이 저 아, 정말 나쁜 놈이잖아요. 근데 흥분하고 얘기하면 그 사람들 이상하게 봐요. 예. 예. 따로 봐요. 근데 선생님. 예. 제가 볼 때 지금 예. 요즘 우리 선생님 같은 마음이거든요. 다 시민들이 그게 뭐냐면 예. 다니시다 보면 다 저 예. 말만 좀 하면 그 한 표 가져올 수 있겠지 이런 생각 드시죠? 예. 안 돼요. 근데 안 되는 사람들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인간관계 예. 재설정의 기간이라고 제가 아까 농담같이 얘기했는데 예. 지금 사실 선생님이 과거에 그 조중동을 보고 광주를 폭동이라고 생각하고 그거는요. 예. 우리 어떻게 보면 그동안 대한민국 언론들이 속여갖고 일반 사람들의 생각일 수도 있어요. 예, 맞아요. 뭐 예. 부끄러워하실 필요 없고요. 지금이라도 예. 선생님 같은 분들이 더 저희 진영에 오신 게 너무너무 진영이 아니라 정상적인 시민으로 돌아오신 게 너무너무 잘된 예. 선택이라고 생각하고 목표가 몇 명이십니까 앞으로? 아, 뭐 이제 우리 직원 녀석은 뭐 걔는 뭐 처음부터 그냥 저 윤석열 저기 이재명 후보님이었으니까요. 예, 그리고 뭐, 주위 사람 만나서 정치 얘기하기가요, 저는 이제, 크게는 아니면 조금만 사업을 하니까는, 네. 이렇게 얘기하기가 힘들어요. 네. 솔직히, 네. 거래처 사람들하고 얘기하기가 되게 힘든데, 내 주위에 거래처 얘기하는 사람들은 거의, 제 주위에는 모르겠어요. 윤석열이 그 악당 새끼보다, 새끼 악당이에요. 이렇게 얘기도 되죠? 아, 그럼요. 괴물이에요, 괴물. 악당을 넘어서 괴물이에요, 그 새끼. 그렇죠. 예. 예, 제 주위에는 그래도 이재명 후보님이 많아요. 예, 저는 그 안철수 그 모질이 같은 게 그 단일화 했날
그날 난 그 파마 하고 계신 아주머니, 포기 하려고 그러는 아주머니를 내가 설득한 게 기분이 너무, 하루 종일 기분이 좋더라고요. 야, 선생님, 끝까지 아직 이틀 남았으니까 끝까지 예. 투표 당일날도 누구 투표 안 하러 가는 사람 있으면. 전 투표했었지. 아침 6시 제일 먼저 가서 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네. 본인만 하시면 안 되고 안 하시는 분들 꼭 데리고 가서 나중에 우리 예. 9일날 전부 웃자고요. 예, 그러면 무조건 돼야 돼. 윤석열이 되면 나라 20년 후 후퇴돼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한 번 더 얘기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하고 노무현 대통령한테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예, 아니에요. 지금도, 지금이라도 우리 노무현 대통령, 예. 문재인 대통령, 우리 민주진영에 들어오신 거 좋아하실 거예요. 고맙습니다, 선생님. 예, 수고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여러분들, 이런 분들 되게 많아요. 이명박 찍고 박근혜 찍었다가 문재인도 안 찍고 이번에는 이재명 찍는 사람도 많으니까 그런 분들도 전화주세요. 간증도 괜찮아요 오늘.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연결됐습니다. 예 저번에 전화했던 청주 피아노 공주예요. 예 오늘은 또 어떤 일 갖고 전화. 목소리가 워낙 이래요. 예 어떤 일 갖고 전화 주셨어요. 저기 그날 네네. 우동집 얘기하다 잘렸거든요. 우동집이요? 예. 청주 우동집. 예, 간단하게 왜 간절한지 마지막 대선 2일 동안 어떻게 바꿀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네. 저는요. 네. 이렇게 뭐 고생하고 잘하지는 않았어요. 네. 제가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 이렇게 나오셨을 때 굉장히 마음이 따뜻한 분 같았어요. 청주에 오셨을 때 근데 내용도 보고 그래서 여기도 밀게 됐는데 우동집에 갔는데 네. 거기가 사장이 동생 친구예요. 예예. 예. 그래서 그 우동집에 갔더니 너 투표했어? 그랬더니 예. 얘가 그럼 했죠. 그러는 거야. 그래서 누구 찍었어? 그랬더니 누나 어떻게 거기 저기 선거운동원이 됐느냐고 민주당 선거운동원이 됐느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야 선거운동원 아니고 내가 이재명 대통령이 좋아서 그런다고 그랬거든요. 예, 예. 그래서 거기 8명 가 있고요. 8명 예, 거기 예, 예. 모임 8명 예, 네. 내 동생네 거기는 당연히 저기고요. 4명 예. 그렇게 하고 청주 시장님이었던 한나라 예전에 한나라당 시장님 있어요. 네. 그 시장님네 그 가족 다 해서 네. 네 명 하고요. 네. 또 이제 제 주변 환경이 좀 부잣집이다 보니까 네. 저기가 이제 한 명이 네. 자기는 저기 재산도 이제 토지 같은 게 많으니까 네. 저기 하면은 나는 원래는 언니 저기를 뽑아야 돼. 그 윤석열을 뽑아야 된대. 그래서 윤 등신을 왜 뽑느냐고 네. 그랬어요. 그랬더니 네. 언니 생각 좀 하고 그랬더니 생각하고 말고 어디 있느냐고 그냥 저기를 뽑으라고 네. 그렇게 해서 너 뽑고 나서 사전투표하고 나한테 인증샷 보내 그랬어요. 네, 네. 그랬더니 이제 거기 5명 집 식구가 다 했대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저기 다 그렇게 뽑았어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너무 평범해 내용이. 네. 이런 내용 너무 많았어.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잠깐만요. 네, 고생 많습니다. 주변 저 좀 꺼주시고요. 네 껐습니다. 예, 지역이랑 연령대 좀 알려주세요. 네 저는 하남에 살고요. 60대 초반입니다. 하남. 네. 예. 얼마나 간절하세요 요즘? 저는 몇 달 전부터 이제 시사타파를 받고 다른 사람들이 저를 보면은. 야당이라고 생각하고 여당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제 내가 간 사람 네 사람을 갈았거든요. 예. 우리 딸내미하고 예. 우리 딸내미는 이제 외국 유학 갔다 왔어요. 딸내미가 예. 한국에서 직장 다니는데 이제 그런 뭐 정치에 관심들이 없잖아요. 20대.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총수님이 20대 애들하고 통화도 하고 그랬었잖아요. 예. 근데 20대 애들은
그, 뭐, 총수님 말씀하셨지만, 당장 뭘 내놓으라 그래, 우리 딸내미도. 뭐, 1년 있다가, 뭐, 잘해주겠다, 이런 게 아니고, 20대 애들은 그 이해를 해야 돼요. 근데, 우리 같은, 이, 꼰대죠. 어떻게 보면 나이가 많이 뭐 들어서. 꼰대들이, 그런 걸 이해 못 해주면은,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딸내미한테는, 전에 얘기를 했을 때, 우리 딸내미 무교인데, 신천지 있잖아요. 네네. 신천지를 굉장히 그, 그 옛날에 방역에 예, 아니 신천지를 싫어하더라고요. 무교인데 신천지 막 방역 뭐 그런 일도 있고 그래서 예. 윤석열이는 신천지가 밀어준다 그러더라. 그렇게 얘기했더니 알아듣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얘는 저거하고 그 다음에 그 제가 진짜 정치에 전혀 무관심한 사람을 두 사람을 봤어요. 네 예, 어떤 식으로 무관심해요? 대리운전을 하는데 예예. 뉴스를 안 보고 사는 것 같아요. 어, 너무 바쁘다 보니까 먹고 살려다 보니까 예. 젊은 친구인데 예. 그래서 이제 술을 친구랑 한 잔 먹고 대리운전하고 오는데 자기 와이프는 뒤에서 이제 데려다 주고 그 뭐야 본인은 내 차를 운전하고 왔는데 그 친구한테 내가 그랬어요. 다른 건 모르지만 오면서 이제 유튜브 있잖아요. 시사타파. 그 유튜브를 이제 듣고 왔는데, 네네. 그 친구가 이제 그걸 들었는데 전혀 모르더라고요. 뭐 그런 얘기를 해줘도. 예. 내가 다른 건 모르겠고, 이재명 대통령이 되면 네. 대리운전을 해도 그 손실보상금 해준다 그러더라. 예, 예. 그 손실보상금 해주는데 당연히 찍어야 되겠죠? 그랬더니, 아, 그래요? 아, 선거해야겠네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와이프하고 같이 찍으라고 내가 봐서 윤석열보다 윤석열 와이프도 남자가 여러 명 거친 여자고 그런 사람이 국무하면 안 좋지 않느냐 그랬더니 그리고 이제 손실보상금 받을 수가 있으니까 찍으라 그랬더니 찍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 그 두 사람하고 한 사람은 제가 이제 그 시설 설치를 하러 이제 화성 경기도 화성시를 자주 가요. 뭘 설치를 해요? 시설 우리 시설. 제가 예예 기계를 이제 설치하러 다니고 하거든요. 예, 예. 이제 전국을 다 다니고 하는데 이제 요즘에는 화성에 자주 가는데 자주 가는 밥집 있잖아요. 네, 식당. 밥집. 예 식당. 예 식당 그 부대찌개 하는 그 사장님이 계세요. 근데 그 완전히 골수더라고요. 그래서 아줌마랑 이제 TV 가끔 가니까 TV 보면서 아 윤석열 저렇게 멍청해가지고 저거 뭐 정치나 하겠어? 와이프는 주가 조작이나 해가지고 저 대통령이나 되면 그 영부인이나 되면 나라 다 국민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나라 다 들어먹고 저 혼자 집 돈 벌고 살 거 아니냐고 지금 아니어도 그런데 예, 예. 저런 사람 지원하면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그 아줌마가 그래도 윤석열을 찍으려고 계속 생각하고 있고 나한테 계속 물어봐요. 이제 식당에 점심 먹으러 이제 갈 거 아니에요. 네, 네. 그 아주머니가 얘기를 해가지고 내가 걔도 그러죠. 아 저렇게 김건희가 주가 조작해가지고 그 보통 주식 안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피해 이런 걸 몰라요. 주가 조작 이런 걸 했다고 뭐 보통 사람 모르는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그걸 주식을 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그 주식을 하려고 하면 작전주의해가지고 자기만 손 먹고 수만 명을 피해를 준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 아주머니가 이제 그다음부터 좀 달라졌는지 저한테 어떻게 해야 되냐? 자기는 이제 윤석열을 찍는데 내 얘기를 자꾸만 이제 듣고 하니까 이제 좀 바뀌는 거야, 이게. 근데도 이제 그 여당을, 그러니까 그 여당, 그 윤석열을 이제 찍으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니, 저거 하면 그냥 찍은 사람 없으면 차라리 선거 안 하는 게 더 도와주는 거다. 선거하러 뭐 구태여 갈 필요가 뭐가 있냐? 그 아주머니도 손실보상금 받았지 않느냐고. 천만 원 더 나온, 이명박이가 되면 천만 원 더 나온. 이재명이요? 이재명이가 되면은 천만 원 더 준다고 하는데. 그랬더니, 그 아주머니들은 그런 게 별로 관심이 없다. 돈이 좀 있는 모양이에요. 뭐 돈은 뭐 있는데 그러더니 저한테 뭐라, 요번에는 뭐라 그러냐면은, 이재명이는 어때요? 윤석열이는 내가 윤석열이는 나쁜 놈이고 그러니까 이 매스컴이 잘못하는 게 뭐냐면은 이재명을 그 뭐야 나쁜 놈으로 욕쟁이로 이렇게 막 평가를 하잖아요. 네. 그 잠깐 욕 듣고 하는데 누가 전해주지가 않으니까. 네. 근데 그런 사람을 그 이해시키고 하려면은
그 까운뿐이 안 난단 말이에요. 그 아주머니도 딴 사람들은 그 마무리해 주세요, 선생님. 네, 예, 예. 그래서 예. 예, 그 아주머니가 뭐라 그러냐면은 이재명이는 어때요? 그래가지고 이재명이는 그래도 똑똑하잖아요. 그렇게 한마디 해줬어요. 예. 물어보더라고 이재명이를. 며칠 동안 그 윤석열만 얘기하다가 어느 순간에 이재명이를 어떠냐고 물어보더라고. 이제 바뀌었다는 거죠, 좀. 제가 전 찍은 사람 없으면 찍지 마세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생도 많았습니다. 네. 좀 간략하게 얘기해 주세요, 여러분들. 네. 네, 여보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스피커 꺼주세요. 예, 안산에 살고 있는 종종민이라고 합니다. 스피커 뒤에 끄셨어요, 선생님? 예, 이제 껐습니다. 예. 안산에 사는 60대? 아니요, 저는 이제 50 개띠입니다, 개띠. 아, 50대. 예. 예. 이번 대선이 얼마나 간절한지 짧게 좀 말씀해 주시고 몇 명이나 밭갈으셨는지 알려주십시오. 예, 제가 작년에 제 아들내미가 장사를 하다가 네. 코로나 때문에 그 빚을 좀 지고 자살을 해버렸어요. 아이고. 뭐 그런 와중에서 지금 보니까 뭐 윤석열이나 김건희나 일을 하는 걸 보고 있으면 제 속에서는 옥장이 터지죠. 예. 그런데다가 그 빚 해결하기 위해서 저는 이제 법원에 왔다 갔다 하는데, 저, 이놈아들은 말 그대로 뭐, 지들 먹고 살겠다고, 지들이 배불리 살겠다고 그 지랄 하고 있으니까, 네네. 제 입장에서는 좀 분통이 터지죠. 네네. 네. 이제 그래서 이제 저는 원래는 군대도 한 7년간 군대 생활할 때까지만 해도 보수 성향이었어요. 그렇죠. 그 뭐 네. 직업 뭐, 하사관으로 가셨나 봐요? 예, 네. 특전사 707에 있었는데 네. 그때까지만 해도 뭐 제 주위 친구들은 전부 다 운동권 하고 뭐 이러는 친구들이 많았는데 네. 제 입장에서는 그래도 이제 군 복무하다 보니까 네. 그리고 저희 집안이 또 공무원 집안이니까 네. 좀 보수적이었는데 네. 제가 이제 전역하고 대구에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네. 아 대구 사람들은 진짜 거짓말 아니라 저는 광주 사태를 눈으로 봤거든요 어렸을 때 그냥 뭐 물론 참여는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옥상에서 봤지만은 네. 근데 거기에 뭐 무장 강도 무장 공비가 내려왔다느니 뭐 이런 소리 막 주위에서 하고 있으면은 엄청 싸웠어요 저도. 예예예. 그러고 이제 지금 이제 제가 지금 진짜 간절한 거는 예. 다시는 노무현 대통령님처럼 이런 일은 없어야 되겠다. 네. 네. 표적수사 해가지고 없는 죄도 만들고 이래가지고 하는 걸 또 우리는 한 번 더 봤잖아요 조국 사태 때 예. 그런 걸 보고 있으니 이거는 기필코 이재명 후보께서 당선이 되셔야 예. 앞으로 이제 우리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잘하셔가지고 발전 이마만큼 발전을 시켰는데 이런 힘드신 와중에 몇 명이나 바꿔셨어요 선생님? 저는 수시로 갑니다. 숫자는 안 세어봤는데 네. 제가 이제 업체들을 담당하는 사람, 저 업체들의 기계 전기도 고장 나는 데 가면은 네. 그 수리해주는 기사거든요. 예. 기사인도 하는데 갈 때마다 업체 사장들하고 이야기하고 공장장들하고 이야기하고 뭐 이래가지고 그래도. 웬만큼은 또 돌아서게끔 만든 사람도 한 네다섯 명 정도는 되고요. 예, 잘하셨어요, 선생님. 그리고 뭐 식당 같은 데 가서 보면은 뉴스 틀잖아요. 예. 뉴스 틀면은 거기에서 뭐 윤석열이 뭐 이래 나오고 이재명 후보 이야기 나오고 그러면은 내가 거기에서 그냥 들으라고 한 소리는 합니다. 잘하셨습니다. 예, 윤석열이는 안 된다. 예. 뭐 그러면서 계속 지금 밭은 갈고 있어요. 내일 또 뭐 업체들 가면은 네. 또 이런 식으로 선거하시라 그래 할 겁니다. 네, 선생님 힘든 와중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 이틀 남았습니다. 화이팅 하십시오.
예, 파이팅 하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힘내세요. 예. 자, 이 힘든 와중에도 바깥이시는 분들 보면 대단하시네요.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예, 지역이랑 연락 때 말씀해 주세요. 예, 부산이고요. 네. 예전에 리차드기요, 리차드기요, 리차드김입니다. 아, 닉네임이 리차드기요? 예, 리차드김. 리차드김? 예, 예. 아, 저는 그 리차드김 닉네임이 외국인 줄 알았는데 부산이었군요. 아니에요,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한국에 들어왔어요. 아, 외국에 있다가 한국에 들어오신 거예요? 예, 2012년에 그 박근혜가 됐을 때 진짜 외국을, 한국을 떴거든요. 아, 박근혜 되는 거 진짜 보기 싫었고 외국에 떴다가. 예, 실제로 떴어요. 코로나가 되면서 우리나라가 더 안전하고 이쪽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그렇죠. 어, 그럼 들어오셔서 어떻게 지내세요? 일단은 저 결과 보고를 좀 해야 되는데요. 예, 예. 저는 IT, IT 쪽에 있기 때문에. 아, IT? 예, 전략을 좀 다르게 썼어요. 아, 실적 발표, 색다른 전략을 썼다. 그렇죠. 네,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일단 제가 생각할 때 그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들은 그 팩트를 짚어줄 필요가 있어요. 네. 아무리 전화해서 밥 먹는다고 해도 네. 실제 팩트를 짚어주자면 이게 인식이 바뀌지 네. 않거든요. 네. 그 저 같은 경우 이제 알고리즘 바꿀기라고 그래요. 어떤 거요? 알고리즘 바꿀기. 알고리즘 바꿀기 예, 말씀해주세요. 쉽게 말하면 그 대부분 그 보수 쪽 사람들은 그 채널이나 뭐 신의 한수 가로세로 이런 걸 잘 접근단 말이죠. 예. 그럼 알고리즘이 그쪽 동영상이 계속 뜨게 돼 있어요. 네네네. 쉽게 말하면 부정적이라는 얘기죠. 예.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저 카톡으로 한 200명 정도 리스트를 뽑아서 예. 그 팩트 예를 들어서 뭐 대장동 사건, 전과 사범, 또 형수육설 팩트 또 대부분 보면 또 이재명 후보가 그 변호사 출신을 알고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근데 실제는 판사로 갈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인권 변호사로 간 거 아닙니까? 그런 유튜브 영상이라든지, 그런 걸 쭉 리스트를 뽑아서 무작위로 보내요. 그럼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이재명 후보 쪽에 긍정적인 사람은 답장이 바로 와요. 근데 부정적인 사람들은 절대 안 와요. 요걸 정도, 한 두 달 정도 제가 꾸준히 보냈었는데, 지금은 80% 이상의 답장이 와요. 처음에는 답장이 안 왔었는데, 그렇죠. 그다음부터는 꾸준히 한 두 달 보냈더니 이제 답장이 온다. 그렇죠. 그걸 보고 이제 결과를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이 평균치니까요. 이런 식으로 했을 때 효과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부산은 지금 분위기 어때요? 굉장히 안 좋아 보이던데. 솔직히 안 좋아요. 제 개인적으로 주변에 보면 거의 60% 이상은 윤석열 쪽이 많아요. 네, 제가 봐도 부산은 의외로 부산이 안 좋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바꿀기는 제가 이제 다니는 회사에 20, 30대가 굉장히 많아요. 20, 30대, 예, IT 회사니까. 뭐 제 밑에 산하에서 한 50명 되거든요. 네네. 그럼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부모님 영향을 받았는지 좀 저희가 좀 약간 불리한 것 같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회식을 많이 시켰죠. 역시 회식을 많이 시키고. 네, 뭐 좀 먹이니까 좀 달라지죠? 먹인다고 달라지는 건 아니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거 카톡 그 팩트를 쭉 나열한 그 있지 않습니까? 먹였으니까 그 카톡을 더 유심히 본 거예요. 당연하죠. 이 30대는 또 자기들이 모이는 또 채팅방이 따로 있어요. 네, 네. 거기 그 리더한테 요 내용을 좀 링크를 뿌려서 네. 좀 인식을 바꿔줘라. 네. 그러면서 이제 회식에 참가하면 태도가 달라지죠. 첫 달하고 지금 현재하고 그 애들이 그 대화하는 모습이라든지 저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져요. 오. 긍정적으로 온다는 신호죠, 결국은. 예, 예. 여기에서 한 50명 될 것 같고 카톡은 한 200명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또 이제 그 제가 부모님이 계신 데가 시골이에요. 네, 쉽게 네. 말하면 산골짜기. 네. 여기서 한 200명 정도 있는데. 산골짜기에 200명 있다고요? 저 동네에 50가구 있는데 한 200명 정도 돼요. 60에서 70대 정도 되는 분들이. 오, 예, 예. 근데 시골은 예. 진짜 여기는 거의 뭐 TV도 그 채널 A나 이런 데만 보기 때문에 설득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포인트는 이장을 설득해야 돼. 이장. 아. 동네 이장이 꽉 잡고 있거든요. 이장님 말씀 잘 듣죠. 예. 그럼요. 예. 그래서 이장한테 어느 정도 좀 친분을 쌓고 저한테 이제 많이 이제 이재명 쪽으로 기울었기 때문에 투표하는 날 찍을 사람만 데리고 가라. 그죠? 그런 전략을 해서 평균적으로 보면 평균치지만 한 150에서 200명 정도는 됐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선생님.
예. 나머지 제일 중요한 거 못 남았는데도 열심히 해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진짜 시골은 여러분들 그 이장 뭐 이러면 이장님 옛날에 우리 전원일기 보면 최불암 말 한마디가 마을이 움직이잖아. 그 이장이 마을에서 어른이거든. 공략이 좋네요. 네, 여보세요. 네, 저는 파주에 사는 76살이에요. 파주 사세요? 파주 어디 사세요? 파주 사는데요. 네. 저는 이제 경의선을 타고 이제 용문 이쪽으로 다니면서 이제 노인석에 앉아가지고 이게 이제 이렇게 뜨개질을 해요. 경의선 안에서 뜨개질을 하신다. 네, 그러면서 이제 손바닥만한 이제 수세미를 떠가지고 이제 수세미. 네네. 옛날 저희 개국본에 수세미 많이 기증하신 분 아니에요? 아니 많이는 아니고 그때 이제 MBC 앞에서 제가 개송손님한테 한번 보여준 적이 있어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아이고 이게 뭐 효과가 있겠느냐고 그래 하셨는데 네. 근데 저는 꾸준히 그걸 했었어요. 네. 이제 이래 뜨면 이제 말을 걸어요 할머니들이. 좋아하시죠? 네. 아우 이쁘게 뜨네 이러면서 그러면 이제 몇 분마다 하나를 뜨니까 이제 두 개를 떠가지고 이제 그 옛날에 이제 명진 스님이 이 정치에 무관심하면 무지막지한 놈한테 집에 나간다는 이제 그 프린트를 해가지고 이제 이재명은 잘할 겁니다 이렇게 써가지고 이제 그 메모지를 넣어서 이제 제가 드려요. 그래서 막 이제 이야기하다가 전 정말 유관순 열사 같은 진 막 절실한 마음으로 제가 지금 이거라도 하고 있다고 예, 막 그러면은 어떤 할머니들은 이재명이 누군지 윤석열이 누군지도 몰라요. 그러면 아 무조건 나중에 투표할 때 맨 위에다 무조건 찍으시라고. 그러면은 막 그 맨 위에 찍으면 찍으면 되느냐고. 링크한 맨 위에다가 찍으면 어떻게 해요? 1번 찍어 알려줘야지 맨 위에다 찍으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재명이 하는 알게 아시겠죠 아무래도. 맨 먼저 1번 2번 하면 헷갈리니까 무조건 맨 위에 1번에다가 무조건 찍으시라고. 그러면 그러냐고 정말 내가 정말 유관순 열사 같은 신데 정말 절실한 마음으로 내가 좀 이거라도 한 표라도 만들려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니까 어떤 분들이 굉장히 막 그냥 호응도 하고 아우 저 좋은 일 한다 그러면서 그리고 또 이제 어떤 분들은 나도 이재명이니까 그냥 이겨놨다가 또 다른 분들이라 그러면서 또 이제 반납하시는 분도 있고 이제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두 개를 따서 비닐 넣어가지고 이제 그 프린트인 거랑 이제 넣어서 이렇게 주면 막 어떤 20대들은 막 안 받으려고 엉덩이 막 교회 누가 뭐 주는 줄 알고 엉덩이를 막 뒤로 빼고 막 그래요. 아유 보라고 막 이러면은 이렇게 읽어보고는 나 고개 끝에 가서 아예 알았습니다 이러면서 또 이런 사모님 네 굳이 다른 지역에 약속이 있어서 경의선을 타는 게 아니라 밭을 갈기 위해서 경의선을 타시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보통 여기서 제일 짧으면은 대구까지 가고 조금 더 가면 거의 용인이나 용산까지 가고 막 이래요. 왕복 한 4시간 걸리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막 어떤 용문까지 타고 가면서도 이제 그 할머니들한테 그래가지고 한 거의 뭐 한 두 세트를 이렇게 해가지고 한 250개를 떨렸거든요. 그래서 할아버지들도 주면은 좋아하시고 그러더라고요. 이야. 네. 저는 그래서 그렇게 많이. 예. 그 낙이시네. 그 할 때마다 성공하면 기분 좋으시죠? 아, 그럼요. 그 재료값은 얼마나 드세요? 재료값은 얼마 안 들어요. 실 한 뭉치에 뭐 큰 거 이렇게 하나 만 원인데. 재료 제가 계속 대드릴게요. 빨간 거랑 파란 거랑 이제 두 개 이제 색깔 섞어서. 제가 그 평생 사드릴게요. 진짜. 저한테 나중에 문자 남겨주세요. 주소랑. 제가 재료값 대드릴게요. 네. 아니요. 제가 그때 그 편지도 이제 제가. 네, 그 청수님한테 드린 사람이거든요. 혹시 그분이신가요? 조국 장관님 네. 집에서 청소라도 하고 싶다던 그분이세요? 네네. 제가 그 시청자분들에게 읽어드렸고 그 편지가 저한테 있어요. 이분이 누구시냐면요. 조국 장관님 사정이 너무 딱하다는 소리를 들었더니 그 집에 가서 청소라도 하고 싶다라고 했던 그분이셨구나.
예, 그래서 이렇게 막 이렇게 뭐 한 표라도 정말 도실한 마음으로 제가 정말 좀 애국가로 그 명진 스님 그 하신 말이 너무 와닿아가지고 그 이제 문자를 이제 넣어가지고 제가 그렇게 그렇게 했어요. 저한테 편지가 있어요. 저기 어디에? 제가 그 편지 보고 감사합니다. 조국 장관님한테 그 편지 전해줬더니 조국 장관님이 예, 지금도 그런 심정이에요라고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사모님 그 진짜 농담이냐고 저한테 주소 좀 찍어놔요. 예, 다음 제가 그때 사무실에 오세요. 네네. 저 없을 때라도 게시장한테 얘기해 놓을게요. 네. 거기 그 저희가 제가 그 재료비 같은 거 걱정 안 하시게 해드릴게요. 아니에요. 나이 드시면 그 돈만 원도 귀한 거예요. 감사합니다. 네, 늘 고맙습니다. 네. 사모님 감동이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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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분이셨구나. 제가 할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그 매달 그 10개씩 사드릴게요. 한 타스씩.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역이랑 연령대 좀 알려주십시오. 네, 지금 서울 여의도 살고요. 그 뒤에 스피커 좀 꺼주세요, 사모님. 네, 잠깐만요. 야, 우리 아까 동대문 언니가 쏘구나. 우리 이미영님. 네. 예. 여보세요? 네, 됐습니다. 말씀하세요. 서울 동대문? 네. 아니, 여의도. 아, 여의도에? 50대 여성. 50대 여성? 네네. 이번 선거가 본인한테 얼마나 간절한지 한 1분 정도로 말씀해주세요. 제 목소리 신검 느끼시죠? 느끼지는 못해요. 그냥 신 목소리라고 생각하죠. 네. 아, 그래요? 네. 아, 시사타파, 저는 좀 다른 거 시끄러운 건 안 됐는데, 시사타파는 조국 장관 이후부터 팬이고, 네. 네. 서초동 여의도 딱 한 번 빠지고 촛불 다 나갔어요. 그 소리가 갖고 요즘 목소리 쉬신 거예요? 전화 통화도 하도 많이요. 저 누구한테 부탁 같은 거 잘 못하는데. 아, 전화하다가 목소리 쉬신 거예요? 전화하고 여의도를 다 휘비고 돌아다니고. 왜냐면 아시다시피 저희 여의도는 네. 완전 숯골 동네예요. 숯골 동네. 예예예. 예. 여기 못 들어와요. 그 말을 못해 말을. 예. 여기는 노인네들도 많고. 예. 제가 지금 38년째 살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대충 다 알지. 그리고 이제 그런 얘기를 안 하는데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예. 제가 뭐 뭣도 모르고 대학교에서부터 그냥 민주당이고 그래서 그냥 투표만 했던 사람인데 네. 제가 지금은 아까 지금 시사타파님 말씀이 맞아요. 정치 고관여층이 되니까 예. 지옥이에요. 지옥. 지옥이라니까. 아니 그러니까 성격도 저랑 좀 비슷한 것 같아갖고 타파님이랑 한번 얘기할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오늘 지금 200번째에서 요번 안 되면 그냥 자려고 그래. 왜냐면 요즘 계속 새벽 기도하면서 기도하거든. 이재명 전화 대통령. 200번 하셨어요? 제, 빨리 연결되셨네요. 남들은 문자까지 치게요. 문자까지 했어요. 조금 아까. 네, 네. 아, 그런데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예. 사실은 주변을 보면 알잖아요. 저희는 그러니까 여기 사는 사람들은 얘기를 제가 아예 안 해요. 벽이니까 벽. 예. 의리사라고 저랑 오래되신 지인들이니까. 예. 그런데 제가 얘기하냐면 제 지인들이나 친구들 예. 걔네들은 옛날에 보면은 이명 저기 문재인 대통령이랑 박근혜랑 붙었을 때도 박근혜 찍는 애들이 꽤 있었어요. 그런데 요번에는 제가 왜 바닥면식 그러는데 자꾸 좀 불안해갖고 내가 요즘 잠을 못 자고 저 지금도 저기 카베치 위장약 6알 먹었고 나 지금 3번 나눠서요. 병이 생겨갖고 이게 너무 스트레스 받아갖고 힘들어갖고 이쪽은 진짜 그런데, 병이 잘 생겨요 이쪽은. 예. 아, 저 죽겠어요. 저희 집에서 저 완전히 내가 나 정신병원에 넣을 수도 있을 것 같아. 너무 힘들어하고 이러니까 예. 좀 그런 게 있나 봐. 근데 내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주변에 지금 지인들은 거짓말 하나도 안 하고 다 이재명이에요. 그래서 내가 야 이거 비전 있겠다. 그리고 반은 지금 사전투표하고 저희 또 여기 청소하시는 아줌마가 원래 저쪽이거든요. 67세인데 예, 예. 내가 원래 사실은 본투표 때 뭐 이게 저기가 여론이 잡힌다 해서 요번엔 우리 식구들은 다 사전투표 시키고 저는 본투표 가려고 했는데 예. 우리 청소하는 아줌마 67세인데 그 아줌마 완전히 저쪽인데 예. 제가 뭐 밥 사주고 뭐 해서 제가 토요일 그거를 모시고 내가 사전투표를 갔어요. 제대로 엮으셨네요. 그래서 제가 제 주변한테 그래요. 어차피 우리 찍은 사람은 계속 찍으라고 독려를 해야 되고 예. 저런 사람 한 표는 두 표다. 그렇죠. 예, 진짜
제가 문재인 대통령 때문에 민주당 지금 권리당원까지 딱 되고 그때서부터는 막 조국 장관 알고 된 건 난 지금도 조국 장관 생각하면 가슴이 며지고 맨날 울고 좀 그런 너무 힘들거든요. 예. 그러면서 제가 너무 화가 나는 게 정의랑 상식이랑 공정이 윤석열이가 되면은 예. 우리나라는 이제 살 가치 갖고 여기 조그맣게 뜨개질 아까 말씀하신 분들이니까 저는 아무것도 아니고 정말 눈물 나고 이렇게 간절하고 우리 그리고 우리 진보 진영은 그때 타파님 그때 우리 조국 장관 조국소 했을 때 우리 서초동 여의도 갔을 때 내가 그 보니까는 너무너무 어르신들도 깔끔하시고 휴지 하나 없었잖아요. 쓰레기 하나. 아 그래서 제가 내가 이거 진보라는 게 너무 자랑스럽다는 생각까지 들고 참 그런 상황인데 저 진짜 저만 간절한 줄 알았는데 조국 장관 때 갑자기 뛰쳐나가 보니까 그 많은 사람 보고 유한이 됐고 잠깐 보고 헤어질 때도 같이 울고 막 이런 게 아직도 마음에 많이 남아있거든요. 근데 요번에 이제 명동 유세 때 제가 갔어요. 왜냐면 여의도에 여기 내일 우체국에서 오시더만, 왜냐면 여기는 저기 뭐지, 항상 저기 문재인 대통령도 그 전에도 그렇고 여의도 우체국 앞에 거기서 꼭 한번 하고 가시거든, 점심시간에. 코스예요. 그렇지. 근데 요번에 내일인데 왜 안 뜨시지? 그래서 제가 일정표 시사탄 만일 거랑 계속 유튜브에서 보는데 이번에 떴어. 내일 하더라고. 근데 내일 내가 가지. 네. 가는데 그리고 이제 또 나 여기 운동하러 다니는 여자 코치가 계속 말을 안 하다가 약속 받았어요. 약속 이제 이번 본투표 한다고. 이재명 찍는다 그러고 희망적인 게 뭐냐면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자기 부모님이 원래 걔 말로는 빨간당이었는데 이번에는 이재명 뽑는다고. 오. 아니 근데 진짜 타파니 거짓말 안 하고요. 제 지인은 솔직히 이, 저기 박근혜 찍었던 사람 애들도 지금은 다 이재명이에요. 오. 그리고 제가 여기도 여기 원래 사는 사람들은 거의 7대 3이거든. 7이 저쪽이거든. 너무 심해. 그런데 내가 여기도 이제 저 식당이나 이렇게 아는 사람 뭐 누구 이렇게 점원 애들 이렇게 알잖아. 저는 또 가는 데만 가거든요. 예. 그런데 다 이재명이에요. 예. 그래서 나 이번에 진짜 이재명이 되겠구나 하는데 이 방송만 들으면 이제 불안한 거야. 뭐 우리가 그리고 탑파님도 내가 조금 이렇게 사람들 얘기하다 보면 내가 이렇게 성격적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느끼는 게 있는데 탑파님이 조금 보니까 좀 우리가 힘든 것 같이 아까 이렇게 말 초장에 말씀하시는 것들이니까 좀 힘든 것 같은 그런 메시지가 제 마음에 딱 드니까 아마 미치고 환장하겠는 거야. 그리고 하도 카톡을 안 하는 애가 요즘에는 뭐 있으면 갖다 막 계속 퍼놨으니까 내 친구들이 너 거기에 운동권 됐냐? 나보고 그런 말까지 할 정도인데 이제는 저 역시도 낯이 두꺼워진 거야. 아마 그런 거 안 들려요. 어? 그러니까 나보고 그렇게까지 열심히 했으면 뭐 한자락도 할 정도다. 이 정도인데 너 뭐가 남는데 그렇게 하냐? 아니 진짜요. 그리고 여기 우리 지금 아까 다 말씀드려보니까 저는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너무 진짜 우리 깨시민들 너무 존경스럽고 제가 아, 나 정도는 하나 생각을 했는데 저는 많이 한다고 하니까 그런데 아니더라고. 그리고 이제 우리 여기 저는 서울이기 때문에 서울이 좀 밀린다 그래서 서울 엄청 열심히 하는데 이상하게 저거 모르는 사람들 있잖아요. 모르는 사람들 물어보면 거의 다 이재명이야. 근데 왜 서울이 밀리지? 내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방심하면 안 돼서 일단은 내 주변에 나는 거의 서울 사람이니까 우리는 원래 이제 서울 3대가 서울이니까 거의 서울 사람들이니까 서울 믿는다 그래서 계속 내 친구들고 후배 뭐 동창에서 계속 연락하면 애들이 거의 99%가 이재명이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막 저기 여기도 사모님이 다니는... 너무 세서 아니에요. 사모님이 너무 세서 친구들이 알아서 이재명 찍을게 그래서 99% 아닐까요? 아니에요. 네. 저는 진심을 알고 인증샷 내가 다 보내서 다 보내고 사표한 애들 그리고 요번에 내 친구가 저기 주재원으로 남편이 독일가 있는데 이번에 잠깐 들어왔는데 때마침 3월 5일날 금요일날 아침 11시에 비행기로 갔어요. 그래서 내가 부탁을 했더니 이 친구가 공항에서 사전투표한 걸 나한테 다 보낸 거를 제가 페북에 이재명 대통령 후보 대통령이야 후보서부터 해서 내 페북에 하는 페북 친구한테 그걸 내가 다 해서 내가 다 올렸다니까 그 친구가 나한테 사진 찍어서 인증샷 한 거 그 정도로 지금 열심히 하고 우리 다 열심히 하는데 아우 타파님 우리 되겠죠? 이기죠. 예. 그리고 경기도 아는 사람들 별로 없지만 우리 여기 아파트 앞에 채소 팔러 오시는 분이 있거든요. 네네. 제가 오죽하면 금요일날 전화해서 옆에 제가 엄청 팔아드렸거든. 근데 자기네 여태까지 투표를 안 해봤는데
이재명이긴 하대. 그래서 내가 이모님 요번에 그 이재명 되면은 거기 나오는 그 다음 주 목요일날 나온대요. 그날 이모님이 일단 찍고 나한테 그거를 인증을 보내라. 사전 투표를 보내라 그랬더니 아니, 알았어요 그러더니 그 다음날 내가 아침에 새벽부터 갔다 와서 7시 25분에 문자를 했더니 그날 5시 25분에 이재명 뽑았어요 문자가 왔더라고. 오, 최소판 아줌마가? 그래서 내가 그랬지. 목요일날 결판이 나는데 나 이재명 안 되면은 나 몇 달 동안 저도 저희 남편 외국에 있고 왔다 갔다 하거든요. 저 여기서 못 살아요 사판님. 저 숨 막혀. 그리고 얼마 전에 우리 저기 뭐냐 MBS에서 9% 떨어졌을 때 있잖아요. 저 그때 하루 종일 멘붕 와서 아무것도 못했어. 밥 한 끼도 못 먹고 지금 2kg 빠졌어요. 너무 신경 써갖고. 2kg 빠지셨고 68kg 되셨네요. 저 53이요. 예, 죄송합니다. 667에 53이에요. 저 살이 안 찐 사람인데. 50kg 미만으로 떨어질 때까지 움직이세요. 아유 안 돼요. 그럼 저기 이번에 8개월 동안 아파서 계속 약 먹고 있거든. 그 그러니까, 선거 끝나고 그만... 계획 보내세요. 제가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아니 진짜 한번 내가 상암동 한번 가려고 그래서 언제 보세요. 제가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근데 타파님 거기 계속 안 계실 거 아니야? 아니야. 그러니까 미리 예약하고 오세요. 예. 아 그래요?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너무너무 감사한 분들 많고 우리 진짜 진짜요. 제가 저 잠도 못 자고 다들 그러네. 막 이게 떨려갖고 아 우리가 지금 되긴 돼야 되는데 안 되면 나 어떻게 살지 이거 그 이 정신을 어떻게 가다듬지 그게 지금 제일 걱정이거든요.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이긴 다음에 윤석열 감옥 보내부터 생각 즐거운 아니 감옥 보내는 정도가 아니에요. 난 조국 장관 정교 씨국 때문에 지금도 눈물 나고 내가 알았어요. 내가 이거 한이 맺혀갖고 딱한님 대충 아시는데 우리 소박빙이라고는 하지만 우리 한 2% 이기고 있어요 지금. 근데 지금부터 우리가 하는 거 이제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서울 많이 따라잡았죠. 서울은 열세였다가 강남이 많이 밀렸었는데 그래도 이제 윤석열은 아니잖아 그래갖고 서울에서 박갈기가 많이 됐는지 서울에서 초박빙해서 서울에서 이기고 있어요. 경기도 이기고 그렇지. 아니 그렇게 되게 맞아. 왜냐면 강남이랑 우리 여의도 빼고 나머지는 근데 왜 저를 인터뷰하세요? 내가 인터뷰하는 거잖아요. 아니 제가 위안증 받으려고 알았어요. 이제 끊을게요. 알았어요. 여러분들 힘내시고요. 예. 예 우리 진짜 좋게끔 합시다. 네 탑판님 감사해요. 제가 꼭 놀러 갈게요 한번요. 예. 건강관리 잘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아니 왜 역박갈기를 해 나한테. 어? 갑자기 역박갈기가 확 들어오니까 깜짝 놀랐잖아.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지역이랑 연락처 좀 알려주십시오. 아이고, 저 부산입니다. 야, 부산에 50대, 60대? 예, 60대입니다. 아, 부산 60대. 아까 부산 분위기 안 좋다 그러더는데 이번 선거가 선생님한테는 얼마나 간절한 선거입니까? 1분, 네, 말씀 좀 해주세요. 환장하죠. 예. 오늘도 저 10시 넘어서 택시를 타고 왔는데요. 기사님이 이제 얘기를 물어봤어요. 와, 이거 윤석열이 막 뻑 갑니다. 윤석열 뭐? 예, 윤석열한테 뻑 갑니다. 택시기사 윤석열한테 뻑 간다고요? 예. 그, 이거, 우리가 듣던 얘기하고 다른 얘기만 듣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 얘기 했습니다. 저, 부산 대통령 얘기하니까, 아, 그거 다 가짜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딱 했습니다. 내가 이제 물어봤습니다. 이게 투표했냐니까 안 했대요. 나는 했다 했습니다. 근데 내가 싸울까 싶어가지고, 사장님, 저는 이름을 찍었다. 왜냐? 뒤로 가면 안 되잖아요, 그죠? 뭐라고요? 뒤로, 한게 우리가 스피커폰으로 말씀하지 마시고 들고 해주세요. 예? 스피커폰으로 말씀하지 마시고. 예. 그냥 스피커폰 말고 그냥 들고 해주세요. 아 지금 그냥 전화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스피커폰 아니에요? 예, 아닙니다. 그 네, 말씀하세요. 예. 예, 내가 이제 택시하고 왔는데 내가 이제 그 얘기했습니다. 누구를 윤석열을 좋아하든 이재명을 좋아하든 상관없다. 네네. 그러나 딱 하나, 뒤로 가지 말자. 우리가 군대 군악발도 얘기했는데, 저, 검찰 구두발은 우리가 더 할 수 없잖아요. 그죠? 촛불로 얘기했는데. 근데 다 그 얘기 하더라고요. 나는 그래서 윤석열 한다고 해서 내가 딱 한마디 했습니다. 알아서 하십시오. 택시 하시면, 이제 택시 기사 하십니다. 나는 이제 이름을 찍었는데, 기사분한테 내가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싸우니까요. 예. 근데 부산은 그래도 오늘 내가 이제 다른 데 모임을 갔다 왔는데 다 말을 못 합니다.
선생님은 부산에 예. 사시는데 출신은 예. 호남이시네요. 저요? 예. 예, 이제 제가 태어난 거는 이제 내가 이런 얘기를 여기 와서 내가 가장 들은 얘기 뭔지 압니까? 예. 고향을 물어봐요. 예. 그럼 내가 항상 이제 물은 그 사람 대묻습니다. 예. 제1 고향은 뭐냐, 제2 고향을 뭐냐, 제3 고향 뭐냐. 상대방이 물어요. 그게 뭐냐고. 내가 태어난 게 아버지 뱃속이고, 이게 옛날 얘기입니다. 어머니 뱃속이고, 그러니까 전라도에 15년 살았습니다. 선생님 술 한잔 하셨어요? 예, 했습니다. 근데 부산에서 40년을 살았어요. 예, 말씀하세요. 예, 그러니까 고향은 지금 예. 대충 말씀은 뭔지 알고 예, 고향이 예, 어디서 뭐 예. 알겠는데 예. 예. 저기 말이 좀 장황해지니까요. 그러니까 이대원 이렇게 누굴 내가 누굴 좋아한다 얘기하니까 고향을 물어요. 예. 네 고향 어디냐? 나는 고향이 전라도 삼진가 저쪽이다. 예. 그러나 예, 그 이름 어디냐? 고향은 거기지만 사람은 다르잖아요. 근데 윤석열과 옛날에 이제 노무현과 이제 이창규도 싸웠는데 지금은 이제 윤석열하고 이재명이잖아요. 예. 딱 합니다. 자. 누구를 위하느냐, 나를 위할 거냐, 너를 위할 거냐 물어보니까 말을 못해요. 예. 이재명은 우리를 위한 거고, 윤석열은 나를 위한 거잖아요. 네. 마무리해주세요. 그러니까 예. 네, 근데 나는 너무 고마운 게, 통화하는 게 너무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네. 네, 여보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예, 지역이랑 연령대 좀 알려주십시오. 여기 포천이요. 포천에? 악성이요. 아니, 연령대가 어떻게 되시죠? 60대요. 60대? 목소리가 애기 같아요, 근데 왜 60대가? 네? 아니요, 저는요. 예. 진짜 돼요. 뭐가 저도... 돼요? 저도. 네? 예? 뭐가 돼요? 이재명 후보님이 돼요. 어떻게 이재명 후보가 된다는 그 확신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해보는 게요. 저도 하다못해 국회의원 선거 때 180석 그게 놀랬고요. 네. 저도 어려서부터 이제 광주 의거 항쟁 그거서부터 이렇게 겪어보는데요. 네. 그러면서 저 중화동에 살았거든요. 옛날에 중량천. 네. 근데 그런데 보면 제 친구들이 삼천교육대니 뭐 그때서부터 저도 이제 이 김대중 선생님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지금 옛날에 뭐 했다 이거 얘기하라는 게 아니라요. 예예. 예. 얼마나 이번 선거가 간절하고 몇 명 밖갈았는지를 말씀해 주세요. 아, 저 한 30명 정도 보지 못 갈았어요. 30명 엄청 많이 가르신 거고요. 예. 그 이번 선거 왜 그렇게 간절하시죠? 저 여지껏 안 해봤는데요. 한 번도 안 하시다가 저, 이번 선거만 그렇게 박갈기 하시는 거예요? 예, 네, 하고 네. 저 조국 저 장관 때 네. 윤석열이 그러고 나서 아 이거 저 그때부터 느꼈어요. 알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어요. 정경진 교수님 저 네, 예. 판결 떨어질 때부터. 예, 알겠습니다. 선생님 예. 한 번만 하십시오. 아니요, 화이팅 해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하세요. 예. 네, 고맙습니다. 예, 저 죄송한데 술 드신 분들 전화하지 마세요. 술 드신 분들은 전화, 술 먹은 것 같다 그러면 끊어버릴 거예요. 네, 여보세요. 예, 수고 많으십니다. 예, 전화 연결됐습니다. 예. 예, 어디 승무원에서 됐습니다. 지역이랑 저기 연령대 좀 알려주십시오. 예, 파주의 육강전 8반입니다. 그 루이 68세라고 얘기하라 그랬죠. 6학년 8반이 뭡니까, 저? 예. 파주의 68세 어르신. 예. 예, 젊으시네요. 이제 60대 아직 70 안 되시는 건 경로당 가시면 안 되겠네요. 예, 70 안 됐으니까. 예. 요즘 60대 아까 목소리들 들으셨죠. 애들 같죠. 60대인데. 예. 선생님은 이번 선거가 얼마나 절실하죠. 절실해. 어떤 면에서 절실하셨어요? 예. 제가 이제 그 지금 군사 정권이 너들 보는 지금 하잖아요. 예. 투표를 지금 4대 3은 우리가 지고 있어요. 예. 예. 그래서 그 참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되기를 아주 절실하게 기도합니다. 그렇죠. 이번에 이기면 4대 4가 되거든요. 예예. 예.
지금 어떤 식으로 바꿔나가고 실적은 어떠세요? 그래서 작년에서부터 작년부터 가르셨어요? 예, 작년에서부터 이제 우리 가족이 좀 보면 이제 연령이 많아요. 예, 예. 심지어 이제 60대에서부터 예. 70대, 예. 80대, 90대도 있고 예. 이제 20대에서부터 있죠. 30대, 40대, 50대 쭉쭉 있어요. 지금 예. 한 15명. 기본 바꿔주기만 해도 한 2, 30표 나오겠네요. 예, 예. 그래서 지금 22명 확보했습니다. 와, 22명? 예, 그래서 이제 그, 지금 10명은 투표를 했고, 네. 사전투표 4월을 거쳐서. 네. 예, 그리고 이제 15명은 점검해서 확실하고. 점검해갖고 본투표 때 15표 가고? 예, 예. 와, 대단하십니다. 파주 어디 사세요, 선생님? 예, 금천. 금천? 예, 예. 그래서 이제 그, 이재명 후보님 오셨을 때도 내가 나가봤고. 예. 내가 사실 그, 내일도 그 야당역 오시니까 오시면 되겠네. 예, 그래서 이제 예. 그 당시 오셨을 때 나가봤고, 예, 사실 예. 우리 성남시에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만도 성남시장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어요. 예, 예. 예, 경기도 사니까 경기도 혜택을 보고 있지만은, 네. 우리 사실 중도인데, 정치 고관여층은 아니고 중도였는데. 아, 중도였는데 이렇게 이재명 후보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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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래서 주변의 솔직히로 뭐, 예, 예 뭐, 야, 이제 뭐 한나라당서부터 찍었던 사람들도 있죠. 가족 중에도 예, 예, 있고, 예, 예, 예. 안철수 지지하는 사람들도 있었죠. 예. 예, 그렇지만 이제 작년서부터 내가 그 이재명 후보의 그 웹사진도 보고, 그 눈물 나더라고, 진짜. 인생 사는 거예요. 그, 윤석열이하고 너무 비교되잖아요. 예, 그렇죠. 예. 예, 우리 이제 이북에서 넘어온 사람들인데, 부모님들이. 예. 한경남도에서부터 넘어와서 일자부터 넘어온 사람들인데. 네네. 예, 그래서 이쪽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예, 부모님들은 돌아가셨지만은. 네. 예, 그래서, 근데 이 나라가 앞으로 우리 2세, 3세들이 살고, 예, 번영하는 나라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쵸?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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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심지어, 그, 며느리 예비 후보 오는 거, 아가씨한테도, 5일날 적극적으로 투표를 권해서. 근데 선생님이 이렇게 누구에게 투표를 권유한 것은 처음이시죠? 처음이죠, 처음. 야, 대부분. 네, 내, 네, 내 자신만 찍었지? 그렇죠. 내 자신만 찍고, 뭐는 집사람이야, 뭐 쫓아오니까. 예, 네, 자식들은 또 그렇게, 자기 일은 열심히 해도, 예. 정치 무관연층에 잘 몰라요. 예, 예. 예. 그래서 저는 이제 나머지 이틀 남았는데 경기도 중요하니까요, 선생님. 예. 이번만큼 우리 최선을 다해보자고요. 제가 이제 전화 돌릴 수 있는 데 다 전화하죠. 제가 이제 예. 젊었을 때 사업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네네. 예, 지인들이 있어서 이제 아는 사람마다 해서 이제 그 어느 층인지 좀 알아보고 예. 조용히 예. 예. 지지를 좀 확산하려고. 예. 예. 이번에 꼭 돼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예. 이틀 동안 항상 수고 많으시더라고요. 예, 수고하십시오. 예, 이틀 동안 하십시오. 네, 파주 금촌에 사시는 루이 68세 우리 사장님이셨습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연결됐습니다. 네, 저는 상암동 사는 50대 저 자영업자예요. 상암동이면 저희 사무실이랑 가깝네요. 아, 그래요? 예. 상암동에 계신가요? 계곡번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셨어요? 아, 저는 유튜브를 본 지 얼마 안 돼서. 아, 신입이구나. 네네. 예. 언제 입문하셨어요? 저희 시사타파 언제 하셨어요? 그냥 뭐, 이렇게 넘겨보다가. 예. 예. 제가 원하는 그런 방송을 하고 계셔가지고. 작년 가을부터 조금씩 보기 시작했는데. 예. 예. 총수님 좀 무서워갖고. 예. 아, 처음에 저기 신입들은 무서워하는 건 나중에 그, 만만하게 봐요. 나중에 정규직으로. 그런 날이 올까요? 아직도 예. 무서운데? 뭐가 무서워요, 저희가. 예, 어쨌든 입문을 잘하셨어요. 저는, 예. 큰아들이 예. 이준석 광팬이어갖고 힘들었겠네. 국힘당 당원이에요. 진짜요? 예. 정말 환장할 일인데. 예. 그래서 뭐 이거는 얘기를 해봤자 안 될 것 같아서 예. 얘가 스타트업을 하고 있는데 예. 아무래도 자금이 좀 필요하잖아요. 예, 예, 예. 그래서 일단 150을 혹시 엄마가 좀 빌려줄 수 있냐 그래서 150만원만 뭐 하는데 빌려달라? 네네 그래서 네. 조건이 있다 그랬더니 뭐냐 그래서 네. 무조건 토달지 말고 이재명 찍는다 그러면 네. 내가 무조건 지원해주겠다 예. 그랬더니 조금 망설이더라고요 그래서 예. 필요 없으면 말고 그랬더니
아, 찍겠다. 그래서 150 줬어요. 예. 네, 근데 그거 근데 이제, 확실하나요? 엄마 자기 정치 국힘당 가입할 정도면. 그래서 제가 친구들한테 가서 네가 말해라. 나는 지금 이런 상황이어서 이번에 어쩔 수 없이 내가 찍어야 된다고 말해라. 그랬더니 일단 받고 친구들한테 가서 그걸 얘기했대요. 그랬더니 친구들이 이번에 이쪽이 지면 너 때문이라고 막 공격을 하고 난리가 났었나 봐요. 그랬는데 이번에 자영업자들 지원하는 그 300만 원씩 예, 300만 원씩 손실 지원받았잖아요. 보상금 긴급 지원 네. 나갔죠. 그거 받았을 때 사실 저도 지금 빠듯하지만 너 이거 100만 원줄 테니까 확실하게 이제 붙여라. 그랬더니 이번엔 각서라도 쓰라 그러면 쓸수 있겠다고. 자기가 뭐 저쪽에 그 국힘당에서 그 뭐라 그러죠? 그 나오는 거를 어떤 거 탈당? 임명장? 네, 탈당? 아, 탈당. 예. 예, 탈당하고 확실하게 찍는다고. 그래서 정말 저녁에 퇴근할 때마다 몇 번이지? 그럼 들어오면서 이재명. 들어오면서 이재명 이렇게 거의 한 달을 한것 같아요. 거의 세뇌를 시켜야 되니까. 그리고 작은 아들은 지난번 대선 때 유승민 찍었던 아이거든요. 예, 근데 이번에 자기 자립해서 나가 살고 싶다. 그래서 조건이 있다 그랬더니 뭐냐 그래서 이번에 이재명 찍는다 그러면 승낙해주겠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마땅히 찍을 사람이 없다고 자기도 차마 윤석열은 못 찍겠어서 그러고 있었다고. 근데 이제 엄마가 그렇게 원하시면 찍겠다. 그래서 거기서 조건을 하나 더 달았죠. 네 여자친구까지 찍게 해라. 그랬더니 알겠다고. 대신에 사전투표 새벽같이 가서 하고 인증샷 보내라. 그랬더니 큰애가 정말 이 사전투표 날 빨리 왔으면 좋겠대요. 퇴근해서 들어올 때마다 문 열고 기다리다가 몇 번이냐고 매일 확인하니까. 그래서 그냥 그날 새벽같이 가서 둘다 찍고 찍었다고 인증샷 하고. 또 제가 아는 고객분이 있는데 아파트가 막 한창 오르기 전에 정부에서 이제 아파트가 고점이니까 팔아라 이럴 때 그분이 팔았거든요. 팔고 나서 취소사갖고 이분이 막이 정부에 대해서 엄청 막 이게 분노하는 그렇겠네요. 분이어서 자기는 윤석열 찍는다고. 그래서 이분한테 그냥 윤석열이 멍청하다는 얘기만 이렇게 계속 흘렸어요. 그리고 이제 뭐 사이트에서 이렇게 뭐 사이트 출연해가지고 좀 말도 안 되는 짓 하는 그런 것들 이렇게 알려주면서 그냥 저는 뭐 이재명 지지한다 뭐 그런 얘기는 안 하고 난 똑똑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는 얘기만 하고 이제 계속 흘렸어요. 그랬더니 토론회를 보고 나서 아 정말 저 병신 정말 도저히 못 찍어주겠다. 그래서 투표를 안 하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아 이제 안 찍기만 해도 안 찍기만 해도 이제 성공이다 이러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사전투표하고 나서 먼저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온 가족 다 데리고 가서 이재명 찍었대는 온 거예요. 가족을 다, 예, 밥갈기가 이제 전수가 됐네요. 그래서 어떻게 그럴 결심을 했냐 그랬더니 이재명에 대해서 하나도 몰랐대요. 아예 관심이 없어서 이재명이 어떤 사람인지조차도 몰랐는데 그 사이트를 이렇게 찾아보다가 이분도 자수성가한 분이거든요. 고생 많이 해서. 그거 보면서 막 울컥했대는 거예요. 이렇게 고생을, 나랑 똑같이 이렇게 고생을 해서, 그것도 자기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인권 변호사로 이렇게 했다는 거에 대해서 자기도 막 울었다 그러더라고요. 그거 찾아보면서. 공감대가 있으니까. 네. 그러고 나서 혼자만 찍은 게 아니라 부모님, 형제들 뭐다 데리고 가서 사전투표에서 다 찍었다고 얘기를 하셔갖고, 아, 이거는 윤석열 찍으려는 거 돌린 거는 이거는 뭐 그냥 박간 거에 몇 배잖아요. 그렇죠. 그럼 플러스 2잖아, 한 명당. 네. 그리고 제가 또 다른 고객 상대로 이제 근데 하는 게 죄송하지만, 사실은 좀 무슨 일을 종사하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사교육 종사예요. 사교육, 네. 그래서 대놓고 정치색을 내기가 참 힘들어서 그러니까 저를 좋아하시는 부모님이 계신데 안철수 단일화했다는 날 아침에 기사 보고 너무 열받아서 제가 학부모님들은 안 건드렸는데 그날 전화했잖아요. 전화해서 뭐 설득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우리 친척 형부다 찍어줘라. 그랬더니 선생님 그럼 진작에 말하지 그랬냐고. 우리 형제들 해서 뭐다 찍겠다고. 그래서 6표 거기서 건졌어요.
그랬더니 예, 큰애가 저를 보면서 예. 어떻게 이쪽 사람들은 저럴 수가 있지? 어? 어떻게 저렇게? 그래서 저는 이제 바꾸려고 제가 막 전화를 하면 그쪽 사람이 저를 바꾸려고 하고 있다가 서로 갈고 있냐고 막 이러는 현상이 있는 거예요. 바꾸기에 그러니까 예. 작업이 들어와요. 예. 아니 아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 아 서로 이재명 찍으라고 권유하려고 그러는 사람한테 예, 전화를 한 거구나. 예, 전화했더니 자기 20대 남자애들 10명 밥 싸매겨 가면서 지지 끌어냈다고 막 그러면서 서로 막 열심히 하자고. 아 대박이네. 네, 그래서 서울이 지고 있다는 게 사실 저도 예. 이해가 좀 안 가긴 하는데 어차피 뭐 언론이 언제 뭐 우리 편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루 남은 하루 정말 예. 최선을 다해서 우리 9일날 만세 부르는 그런 날 왔으면 좋겠어요. 예,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우리 사모님도 여기저기서 이재명 후보에게 투표 안 할 사람들을 우리가 투표로 막장으로 끌고 가면요. 그거는 여론조사에 잡히지 않는 표예요. 네. 그래서 엄청난 이게 보이지 않는 엄청난 표들이 지금 매일매일 쌓이고 있다. 이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우리 나머지 이틀 투표 날도 바꿔야 돼요. 그렇죠? 네. 투표 날이 제일 중요해요. 우리 사모님 노하우 아주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파이팅! 예, 고맙습니다. 네. 계곡번 한번 놀러 오세요. 거기 가까워요, 상암동. 저 네. 직접 보면 안 무서워요. 네, 알겠습니다. 안 때릴게 오세요. 네. 네. 예, 저를 무서워하시는, 네. 얼마 안 된 저를 무서워하시는, 예, 상암동 사시는 예, 분이셨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인천의 이삭이라고 합니다. 네, 인천에 몇대 50대, 60대? 50대입니다. 네, 50대 인천에 사시고. 네, 저는 식당에서 일하는 사람인데요. 힘드시겠어요? 아니요, 안 힘들어요. 너무 재밌어요. 오, 원래 그 일을 안 하시다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재밌어요? 아니요, 그냥 한 10년을 했어도 너무 재밌고 요즘에는 더 재밌어요. 오. 이재명 응원하느라고. 아, 식당에서 이재명 응원하시라고? 네네, 맨날 유튜브 켜놓고 네. 듣고 하는데 손님들한테도 막 보여주고. 저는 어떻게 바꿨냐면요. 아니요, 아니요, 일하는 사람이에요. 일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자유롭게 이렇게 사장 눈치 안 보여요? 사장이 이재명 편이에요? 아니요, 사장님을 제가 이재명 편으로 만들어놨어요. 아, 이미 사장은? 아, 예, 사장님은 사전투표도 하고 이재명 찍고 왔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하도 그거 보니까 예. 그래, 내가 찍어줄게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도 10년 정도 일하시면서 어느 정도 그 회사에서 예. 위치가 있나 보네요. 아니요, 아니요. 그냥 사장님하고 둘이 일하는데 아, 사장님이랑 일하지는... 둘이네요? 네,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사모님이 종업원이긴 하지만 사모님이 네. 없으면 그 식당에 돌아가지가 않아. 그냥 그쵸? 그렇게 같이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다른 사람들한테 뭐를 보내주냐면 네. 이은미 있잖아요. 예. 그거 탄소 연설 한 거요. 예예. 그거를 보내주니까 되게 좋아해요. 사람들이 오. 이은미라는 사람이 이런 거를 이재명을 지지해 이렇게 해요. 이은미 노래는 한 번씩 다 들어봤거든 사람들이. 그쵸. 이은미가 워낙 유명한 사람이니까 이래 유명한 사람이 이재명을 지지한단 말이야 이렇게 오. 생각해요. 오. 그거 되게 좋고요. 네. 뭐 친척들한테는 다 돌렸고 뭐 친구들한테도 다 돌렸고 예. 아무튼 뭐 윤석열 찍겠다는 사람도 있었던 거고 예. 그분들한테도 저 확답도 받고 예. 제가 제일 좋은 것 같아. 그냥 뭐 좋은 거 나쁜 거 막 말할 필요도 없이 그냥 이현미 그거 천조 연설 많이 보냈고 그전에는 그냥 뭐 이런 다른 말 이런 거 좀 하고 이재명에 대한 거 이런 거 좀 문자 이런 거 좀 보내고 네. 하면서 식당에 TV가 없어요 저희는. 그래서 제 거 휴대폰으로 예. 그냥 막 유세 다니는 거 사람 많은 거 보여줬거든요. 예, 저희 맨날 그 중계하는 거. 네. 예, 예, 예. 그걸 TV가 없으니까 우리 TV에서는 그런 것도 많이 안 나오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막 사람이 많이 모인 거 그걸 막 사람들한테 보였으면 막 또 이렇게 많냐고 막 그러고 그래요. 그러면 안 보이던 거 TV에서 못 보던 걸 보니까 되게 신기해하고 요번에 고등학교 졸업한 애들 있잖아요. 식당에 밥 먹으러 오면 제가 이렇게 말해요. 너네 투표하지? 그러면 예 그래요. 그래서 누구 찍을 건데? 그러면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 딱 분위기 보면 좀 이렇게 반감이 없는 애들하고는 얘기해요. 그러면
야, 그래도 똑똑한 사람 찍어. 아줌마가 문여서 서비스 줄게. 그러면서 막 주면서 그렇게 말하면 알겠어요. 그러면서 저희도 다 알아요. 그러면서 나가요. 아, 그래요? 네네네. 예. 그래서 되게... 식당 홍보할 수 있는 기회 드릴게요. 네? 식당 자랑 어디 홍보할 수 있는 기회. 아니, 아니요. 안 하셔도 돼요? 안 해도 되고요. 예, 네, 안 해도 돼요. 장사 잘 되는 집입니다. 어, 장사가 잘 되는 집이에요? 많은 네. 분들이 인천 식당 어딘지 가보고 싶다 그러길래 아니 안 해도 되고 아무튼 여기 구의원 그 민주당 구의원도 오시고 해요. 그러면 되게 반겨주고 서로 이렇게 막 얘기하면 이번에 사전투표 이틀 동안 너무 장사가 두 배로 돼갖고 제가 막 오늘 웬일이에요 했는데 사전투표하고 왔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전투표 출구조사... 여론조사 은근히 뒤에서 해보면 어때요? 출구조사를 했더니 출구조사. 너무 재밌 네, 제가 출구조사를 했어요. 선생님들한테. 그랬더니, 이재명 찍은 사람은 당연히 이재명이죠 하고요. 예. 윤석열 찍은 사람 삐쭉삐쭉해. 그래서 내가, 윤석열 찍으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예, 예 그래요. 그리고, 그냥 찍은 사람이니까 어쩔 수 없어서 잘하셨네요. 그러고 말아요. 그냥, 그러고 오는데, 한 10명 중에, 뭐, 8명은 이재명이고, 2명 정도? 윤석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전투표 출구조사를 해봤더니 10명 중에 8명이 이재명이요? 네. 85명은 이재명이더라고요. 그래서 딱 그 동사무소가 우리 식당 그쪽 가까이 있어요. 그래서 되게 많이 왔어요. 그날.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줄을 너무 많이 서갖고 하면서 밥 먹으면서 낮에부터 저녁까지 그냥 하루 종일 장사했거든요. 그날. 그러면서 되게 아 이재명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저도 한 번도 이렇게 대통령 선거에 이렇게 그렇죠. 나서본 적이 없는데 처음으로 막 저희 부모님은 경상도였는데 여보는 아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아니다 그러더라고요. 예. 어쨌든 나머지 이틀 동안 우리 학생들 오면 김밥도 서비스 주고 음료수도 서비스 주시고 네. 제가 나중에 크게 한 통 팔아드릴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힘이 수고하세요. 난다고. 네, 우리 많은 시민들이 힘이 난대요.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시고요, 사모님. 네, 수고하세요. 네, 음식 맛있을 것 같아요, 사모님이 만들면. 네. 고맙습니다. 네. 야, 이분은 긍정의 에너지가 굉장히 넘치시는 분 같아요, 그렇죠? 되게 긍정의 에너지가. 이런 분들이 설득하면 안 넘어올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긍정의 에너지가. 예, 연결됐습니다. 뒤에 스피커랑 다 좀 꺼주세요. 예, 예, 아이고, 잘 됐습니다. 예, 껐습니다. 다 끄셨어요? 아, 이것도 스피커폰도 꺼야지. 선생님, 저녁 때 예. 식사하시면서 술 몇 잔 드셨어요? 술요? 예. 아니요, 술 안 먹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시고요. 음주 검사 중이에요, 지금. 예, 그럼 제가 그럼 확인 시켜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어디 갔다 왔냐면요. 예. 아까 그 계실장님한테 예, 예. 카톡으로 사진을 보내드렸는데 네. 무슨 사진이면 그저 이재명 후보님 예. 산소 있잖아요. 네. 조상님들 산소. 안동. 예. 예, 안동 옆에 그저 봉화 쪽으로 붙었더라고요. 예. 거기를 오늘 갔다 왔어요. 예. 왜냐면은, 동생이 이제 풍수지리를 하는 친동생이 있어가지고, 예. 너무 답답하고 막, 뭐가 궁금하고 이래가지고, 예. 야, 네 풍수하니까, 예. 그 조상님들 산소에 한번 가보자. 예. 어떤지. 예. 그래서 한 3시간을 갔어요. 예, 어떻습니까? 그 이제 뭐 여기서 믿으시든 말든 예. 동생 말로 예. 대통령 안 되면은 안 될 이유가 없는 자리다. 오. 천하의 명당이다. 그저 아니 뭐 이거 뭐 무당하는 사람들 그 대신 그 사람들도 그렇게 말하니까 저도 그 이렇게 한 말씀은 드려봅니다. 예. 몇 명 박았어요 선생님? 예? 몇 명이나 그 박하셨어요? 아, 그래. 아, 요 중요한 게 한 개만 말씀드리고요. 네, 간단하게 중요한 거 하나만 말씀해 주시고요. 예. 네, 근데 산소에. 예. 그, 뒤에, 뒤에 그 아주 중요한 그 포인트에 있는 바위, 동그란 바위를. 네, 바위. 누가 훼손을 해버렸어요. 오. 그래, 그거를 굴려버려가지고. 응. 그쪽 밭으로 내려가 버렸더라고요. 예. 그래, 그거를 우리가 동생하고 둘이서. 예.
얼마나 힘들게 그 오르막을 끌어가지고 막 굴리고 한 2시간을 해가지고 그 올려가지고 제자리 잡아놓고 왔어요. 누군가가 그 바위를 굴려놨는데. 굴렸어요. 그 막 잔디가 반질반질하고 사람들이 많이 다녀갔더라고요. 그 풍수, 전국에 풍수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온대요, 거기. 와, 근데 그 바위를 선생님이랑 동생이랑 둘이서. 둘이서 월세 빨리. 선생님 혹시 뭐 힘이 천하 장사인가요? 바위를 굴리게? 아니요, 뭐 그렇게 이제 많이 굴진 않지만 예. 둘이서 겨우 막 숨이 찰 정도로 멎을 정도로 힘을 써가지고 예. 그 안 하고 올 수는 없잖아요. 그걸 봤는데 예. 그 중요한 포인트인데 예. 그 이제 풍수 용어로는 입수 자리에 예. 그런 바위가 동그란 바위가 있으면은 예. 그게 큰 힘을 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거라더라고요. 동생이 그 바위 잘 지켜야 되겠네요, 선생님. 그러니까요. 이놈의 새끼들.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해산을 했겠네요. 예, 사진을 그 보내놨어요. 계실장님한테 사진 찍어가지고. 그 먼저 궁금하시면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계실장은 제가 아니죠. 계실장님 여자분 있잖아요. 예, 여자분한테 그 여자분 지금 어서 주무실 거예요. 예. 그거 낮에 보내놨어요. 낮에. 예, 알겠습니다. 그 갖다 보고 그리고 이제 그. 선생님은 밭갈이를 하신 게 아니라 바위를 가르셨네요. 아, 그건 이제 오늘 한 거고요. 예, 예. 저는 그 이재명 후보님 당선, 후보 당선된 그 이후부터 예. 밭갈이를 스스로 시작을 했어요. 예, 주변 사람들한테. 성과만 얘기해 주세요. 성과는 예. 전화 통화는 한 100여 통 한 거 같고요. 예, 전화 통화는 100여 통. 그런데 한 80%는 이재명을 이미 하면 찍, 70% 80% 정도는 이미 이재명이고요. 예. 그래 한 2, 30% 뭐 분들은 그 친누나나 이모 이런 안 되는 사람 빼고 예. 한 2, 30명은 제가 설득을 목숨 걸고 했어요, 그동안. 근데 그렇게 한 120통 120 통화 정도 하다 보면 100여 통. 저도 요번에 인간관계 깨진 친구들 몇 명 있어요. 저는 제 친누나도 이제 보기 싫어져 버렸어요. 저도 제 친구 40년 된 친구인데 꼴도배기 싫더라고요. 네, 정말 보기 싫더라고요. 진짜로. 저도 그 기분 진짜 이해해요. 그 개총수님 그 하신 말씀 얘기 내가 이해가 되는 게 예. 사람 그 이제 판단 앞으로 만날 사람 판단이 쓰더라고요. 사람같이 안 보이더라고요. 진짜. 인간같이 안 보여요. 윤석열을 당연하지 윤석열 찍었다는 말을 탁 듣는 순간 아 윤석열은 그 이름 저한테 말하지 마세요. 그 왜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세요. 예? 듣기가 너무 싫어. 아니, 전화하셔갖고 왜 나한테 예. 선생님 어쨌든 고생 많이 하셨고요. 나머지 예, 이틀 동안도 예. 이틀 동안도 화이팅 해주세요. 거기 굉장히 중요한 지역입니다. 아 오늘 또 그쪽 지역이 아니고요. 저는 여기 충북 정평인데. 거기도 중요한 지역이에요 선생님. 예, 3시간 동안 그 갔다 왔다. 고향은 이제 경북이에요, 경북. 그러니까 그거 하여튼 선생님 베이스가 경북이고 예. 사시는 곳이 충북이고 거의 다 거기서는 밭갈이 하면 다 한 표가 두 표가 되는 표예요. 예, 미장원 다니고 막 식당 다니고 지금 정신 없습니다. 매일 외식 하죠. 매일 외식. 예. 매일. 예, 하여간 통화돼서 감사하고요. 예. 고맙습니다. 계 실장님한테 그 사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천하의 명당 저랑 천하에. 같이 살지 않아요, 선생님. 예. 내일 계실장이 사무실 가서 확인할 수 있죠. 예. 저는 제 와이프랑 살아요. 이 밤에는 계실장도 자기 집에 있겠죠. 그럼 뭐 알아서 하시고. 알겠습니다. 아니 천하의 명당입니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 예. 바이러 정말 지켜라. 너무 좋으니까 사진이라도 한번 봐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예. 예. 바위를 지켜라. 이분은. 바위를 지켜라. 풍수지리 중요한 바위를 지키신 분.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연결됐습니다. 예, 총수님 락맨입니다. 아, 락맨님이세요? 예. 7272가 락맨님이구나. 예. 이쪽 전화에 저쪽 전화에는 입력이 돼 있는데. 예. 우리 락맨님. 예, 3일 만에 통화되는 겁니다요. 아, 그래요? 예, 며칠 전에요, 저는요. 예. 우리 락맨TV 여러분들, 현장에서 고생해주시고 있는 락맨TV 구독 많이 해주시고요. 예, 다들 방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습니다. 반갑습니다. 락맨님, 우리 내일 오랜만에 개국번 깃발 들고 광화문에 모입니다.
예, 안 그래도 알고 있습니다. 예, 오늘 제가 다 저 말씀드린 처음으로 마지막이기 때문에 개그폰 힘을 보여줘야 돼요. 예, 맞습니다. 제가요, 네. 그 며칠 전에 예, 예. 저희 어머니가 예. 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예. 저희 어머니가 아침 9시에 예. 울면서 전화 왔는기라요. 울면서? 예. 예, 예. 그래 저 깜짝 놀랬죠. 혹시나 예. 또 뭐 집에 안 좋은 일이 있나 싶어가지고. 예. 근데 어머니가 막 울면서 전화가 어머니 아침부터 와 그러는 거라니까네. 아이고 철아 그 이재명 후보 어릴 적에 네. 살아온 그 인생을 네. 내가 유튜브로 이래 봤는데 상대원 시장 있죠. 예예예. 예, 예. 그걸 보셨나봐요. 교복도 입고 싶었다 못 입었다 그 연설이죠. 예예. 예. 예. 그걸 보시고 우리 어머니가 자기 어릴 때, 예. 자기 어릴 때 이제 우리 할머니하고 예. 그래 살았던 게 만남이 예, 예. 교차했던 모양이라요. 예예. 예. 그래가 아이고 철에 이재명이 저 어릴 때 저 살았던 거 어린 시절 살아왔던 거 보니까네 내가 어릴 때 생각이 나가지고 네. 눈물이 그렇게 난다 네. 그러시면서 어머니 그래 어이야 그걸 보게 됐는 게 하니까네 우리 어머니가 유튜브를 모르거든요 75인데 네. 근데 한번 이를 봤대요 네. 그걸 보고 앉아 그거 때문에 우리 어머니가 울산에서 네. 주변에 한 10분을 밭을 갈아버렸어요 어머니가 예, 그 예. 영상 비주면서. 예, 예. 극하고, 예. 또 하나는, 제가 홍천에 갔을 때요. 예, 예. 홍천에서 이제 제가, 이거, 저, 사전투표를 했거든요. 예, 예. 근데 그 군부대 지역이다, 아닙니까? 예, 예. 그 군인들이 그 행정복지 그 회관에 쫙 계단으로 줄 서 있더라고요. 그렇죠, 예. 투표하려고. 예. 그래서 제가 지나가면서 그랬습니다. 예. 그냥 못 지나가겠더라고. 계단 그렇죠. 내려가면서. 다 표로 보이니까. 예, 예. 계단 내려가면서 뭐라 했냐면은, 예. 그 선제 타격하고 그 사드 배치 뭐 휴가 못 갑니다. 휴가 못 갑니다. 선제 타격한답니다. 아, 그 근데 투표하려고 줄 서 있는 군인들 앞에서 예예 예. 예. 계단에 이래 쭉 내려가면서 줄 서 있는데 예. 선제 타격하면 휴가도 못 가고 비상이 나가지고 예. 부대 난리 납니다. 난리 나면 중얼중얼중얼 그랬으면서 들어. 그러니까 2등등 1등 1병들이 그렇죠. 저를 쳐다보더라고. 예. 이제 휘둥그레 해가지고. 예. 그래 가들이 이제 뭐 찍었는지 안 찍었는지 모르겠지만 예. 그냥 못 지나가겠더라고요. 예. 그러고 또 오늘 어제죠 어제 예. 어제 이제 평내호 평역에 가는데 예. 이제 그 선거운동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아침 일찍 7시부터 피켓 들고 이제 계시더라고. 그렇죠. 네. 왼쪽에 있고 오른쪽에 이제 윤석열이 있더라고. 두 명 있고 저 뒤에는 이제 우리 후문에는 또 우리 그 선거원들이 있고요. 네. 그래서 제가 딱 가는데 출근길이잖아요. 네. 그 사람들 많다 아닙니까? 저 네. 이 지하철 거기 타는데. 네. 그 제가 그랬습니다. 이재명 화이팅! 그러면서요. 네. 윤석열을 바라보면서 그 안만 그래도 그렇지 윤석열 라이다 이다 그러니까요 예. 거기 계신 분들이 예. 전부 웃더라고요 박수 예. 치는 것보다 예. 저쪽에서 막 숭숭대면서 웃으시더라고요 왜냐면 남편님 목소리가 사투리인데 예. 윤석열 아니지 않나 막 이렇게 그러니까 윤석열 라이다 이가 제가 그랬거든요 라이다 이가 예, 예. 그러니까 예. 여기 시민들이 예, 예. 이제 그 막 승차하고 막 그런 찍고 그런다 아닙니까 예. 근데 이제 그분들이 이제 막 웃음소리가 들리더라고 그거는 뭐냐 하면 공감을 한다라는 그럼요. 거거든요 예. 예 그랬고 이제 저는 고향에 울산에 예. 제가 한 그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12분 예. 예 울산에 이제 선배들 친구분들 뭐 이래가지고 예. 울산에 이제 전화를 하니까네 이제 이분들이 다 하시는 말씀이 예. 아니, 당연히 그 무식한 놈, 어이, 징노. 딱, 그럽니다. 오. 예. 그 울산이 그랬고, 제가 여기 살고 있는 남양주는 예. 한 30명 정도, 예. 그니까, 되는 사람만, 확실하게 이재명 후보님 찍는 사람만, 예. 한 30명 정도, 그렇게 밭갈이를 했습니다. 요. 우리 랑현님 전국을 다니시다 보니까 목소리가 다 쉬었네요. 어려움 없어요? 아. 예, 뭐, 괜찮습니다. 이거, 뭐, 이제, 그러고, 뭐, 이거, 메타버스 16주 동안 했거든요. 예, 예. 내일이 마지막인데, 저는 이 메타버스 하면서 제일 다행인 게요, 아무 사고 없이, 예, 아무 사고 없이, 막, 혹시나 이게 이제 주목을 받다 보면은, 네. 또 뭐, 안 좋은 일 있거나 사고라도 생기면, 또 안 좋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이제 그게 참 저는 고맙고, 다행이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 이제, 현장에 가보면, 제가 한 번씩 카메라로 찍고 있지만 네. 그 구할 때요 이거
그 사다리 있죠. 네. 그 기자들 사다리. 예. 그 올라가서 제가 막 뒤로 보고 막 일하거든요. 그거를. 예, 예. 이재명, 이재명. 예, 예. 그래 하는데 이제 다들 잘 따라주시고. 근데 그게 이 하나의 뭐랄까 그 이제 이재명 후보님께서는 연설을 하고 계시지만은 네. 그런 구호 하나도 같이 맞춰가면 네. 보기 좋다 아닙니까? 듣기도 예, 좋고. 예, 예. 그래서 이제 그걸 하는데 다들 이 호응이 좋고 반응도 네. 좋고 그래서 힘이 납니다. 예. 예. 막내TV 홍보 한번 하세요. 아, 저요? 예. 아이, 총수님. 예. 안 그래도 됩니다. 아니, 막내TV 구독하고 지금 메타버스 하시는데 비용 많이 들죠? 아니,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거 저. 막내TV 들어가시면 여러분들, 막내TV 우리 후원 많이 해주세요. 그 16주 동안. 저 차 렌트해갖고 다녀요. 랑랜TV 많이 좀 도와주세요. 예, 아무튼 우리 총수님 예. 내일 예. 우리 또 그 청계천 청계광장 가가지고 예. 또 막 야무지게 뒤집어야죠. 뒤집어버리죠. 예, 예 야무지게 해버려야죠. 예. 여태까지 우리 개국본 숨기면서 운동하는 거 너무 힘들었잖아요. 예. 네, 개국본 제대로 한번 보여줘야죠. 예. 예, 맞습니다. 제대로 막판에 예. 제대로 한번 시계 보여줘야 됩니다. 시계 개국본 한번 보여주십시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빨리 보고 나갈게요. 예, 내일 총수님 뵙겠습니다. 다들 네. 그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난리 음원이 할래. 네. 네. 우리 우리 여기 시청 개국본 시사탑파 우리 총수님 방송 시청하고 계신 우리 지지자분들 네. 진짜 고맙습니다. 그대들이 네. 동지여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예. 단디 힘내소. 예, 고맙습니다. 예, 총수님 수고하시죠. 예. 예. 이 도라이 새끼는 시간 반을 했다 개청소 당신을 공정을 네가 말을 똑바로 해 이 새끼야 한 시간도 줄게 이 도라이 새끼야 응? 도라이 같은 새끼들이 뭘 개소리하면서 뭐이 시발이 헐면서 네가 똑바로 해 이 새끼야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연결됐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예, 예. 여기 분당에 40대 아줌마예요. 분당도 험지인데요, 그렇죠? 험지죠. 예, 예전에 안 그랬는데 이게 참 막판에 거의 험지가 돼버렸어요. 어떻게 김은혜가 거기 당선됐나요? 아, 네, 맞아요. 여기 저희는 김병준 지역군가 그래도? 네, 네, 맞아요. 저희 정자동이라서 예, 김병. 그나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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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쪽 지역구예요. 오, 지금 분당 사신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저는 분당에 25년 이상 살았어요. 25년 살았으면 거의 처음에 92년에 분당이 생길 때 거의 첫 번째 입주자 네네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여기를 들어왔거든요. 네. 처음에 그 강남 쪽으로 버스 한 대 있고 그렇죠. 네네. 시청 가는 버스 한 대 있고 이럴 때 저희가 이쪽으로 이주해가지고 계속 쭉 살고 결혼하고도 지금 이렇게 살고 있거든요. 저도 92년도 분당 생길 때 아름마을 아시죠? 아, 그럼요. 임해동. 알죠. 네네네. 임해동 아름마을에 잠깐 있었었어요. 아, 그러셨구나. 92년도. 아, 여기 너무 힘들었어요. 정말 힘들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일단은 이 대선이 왜 이렇게 절박하십니까, 본인은? 저는 저희 집안도 그렇고 시댁도 그렇고 네. 다 강남 진강성 보수 집안이거든요. 네. 그런데 제가 아무것도 모르고 이렇게 그냥 뭐 생각 없이 살 때 너무 제가 이렇게 이름을 얘기하면 되지만 그 강남에 유명 교회를 제가 계속 다니고 있었는데 그때 압구정역 뒤에 있는 거예요? 아, 서초동에 있는 큰 대형 교회예요. 네, 서초에 네. 저기 지금은 옮겼죠. 저기 어디냐면은 거기가 교대 서초역에 있는 큰 대형 교회인데요. 사랑의 예전에 교회? 강남역에서 예 거기 다녔었는데 네. 어린 나이에 우리 노통께서 네. 스스로 이렇게 던지셨을 때 근데 제가 어느 색도 아니었는데 그거를 그 뉴스를 들었을 때가 2009년 5월 23일 네네 네. 제가 그때 성경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네. 네 누구의 어느 소속도 아니었지만 어쨌든 제가 그 나이 때는 한 나라의 전 대통령이 그런 일을 당해서 제가 딱 듣자마자 그 성경 받다가 눈물을 딱 터뜨렸는데 네. 거기 있던 모든 집사님들 정말 너무나 홀리하시고 그런 분들이 다 같이 저한테 뭐라고 하셨냐면 네. 너 왜 우니? 그 사람 지옥 갈 거야. 그 사람 빨갱이야. 이러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거기 있던 집사님들 다 권사님들이 다 네네 그때 그 충격이 너무나 커서 그때부터 찾아보기 시작했죠. 내가 그냥 누리고 이랬던 것들이 다 눈을 가리고 있었던 것들이 아니었나? 그래서 제가 혼자서 찾아보기 시작하면서 제가 이제 정치 성향이며 이념 자체가 저희 엄마 말로는 빨갱이 좌파 쪽으로 가기 시작한 계기가 그때였어요. 민주시민으로 거듭나셨구나. 네네. 예. 그때 충격은 잊을 수가 없어요, 정말. 예예. 그리고 정치 고관여층이 되셨겠네요. 그때 이미 깨달았으면. 그렇죠. 지금은 사실은 저희 시댁도 그렇고 저희 시어머니가 사랑의 교회 권사님이시고 강남에서 35년 사셨고 저희 남편도 사실은 지금 큰 기업의 임원이고 저희 아이는 사실 좀 죄송스럽죠. 외국인 학교를 다녀요. 그렇죠. 아니, 그렇게 다들 그래요. 예. 그 코스인데 정말 제 주위에는 99% 다 강성 보수들만 있죠. 그렇죠. 예, 그런데 그럴수록 저는 더 화력이 세지고. 궁금해요. 어떻게 바꿔셨어요? 아, 제가 바꾸고 말씀드리면은 네, 저희 어머님 요번에 그 예를 들어서 현지에서 바꾼 거 얘기 좀. 예예예. 예. 저희 남편이 그래도 좀 굴지 기업에 좀 이렇게 이름 있는 기업에 임원이 있으니까 부모님은 다 보수시고 이러니까 그 사회에 이렇게 좀 높은 쪽에 있으면 대부분이 다 보수잖아요. 근데 제가 저희 남예 그렇죠. 저희 남편을 저희 남편은 아무 정치에 생각이 없던 사람이에요. 해외에서 오래 유학을 하고 이래서 그냥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제가 밭을 갖고 갈아서 남편이 이미 저보다 더 센 극좌파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 남편이 남편이 외국에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국내에서 그런 스쿨 이미지가 아니라 지금은 아예 극좌파가 됐어요, 남편은. 네네. 그래서 이번이 사실은 저한테는 그 박근혜 탄핵 이후에 대선보다 더 지금 절실하기 때문에 남편을 더 좋았어요. 그래서 남편이 시부모님한테 계속 카톡을 보내고 하니까 시부모님이 불안하신 거예요. 얘가 이러다가 자기 아들이 회사에서 큰일을 당할 수도 있겠다. 얘가 우리한테만 이러는 게 아니라 회사에서도 이러고 다니면은 찍힐 수 있겠다. 그러니까 저희 시어머니가, 시아버지가 사전 투표를 저희가 아침 7시에 하고 와가지고 계속 그걸 보내드렸더니 어머님이 저한테 메시지로 9시 반에 우리 사전 투표가 왔는데 저 제가 누구 뽑으셨어요? 그 카톡방이 있거든요. 저니 딱 이라고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게 2번인가? 이재명 씨인가? 그래서 내가 어머니 도대체 누구 찍으셨어요? 했더니 내가 너희 위해서 이번엔 이재명을 찍었는데 대신에 앞으로 아범 보고 회사 가서 아무 정치적인 얘기를 하지 않기로 해야 된다 하시면서 2번 찍으셨다고 이재명 씨 찍으셨다고 1번 찍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번에 자꾸 빨리 사전 투표를 해야지 얘가 계속 정치 누구 찍으라고 아들이 계속 너무 빠져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얘가 완전 극좌파가 됐구나 이러니까 불안하시니까 그냥 이번에는 이재명 찍었으니까 내가 너네 소원 들어줬으니까 회사에서는 입 다물어라 그렇게 얘기해. 그리고 손주 제가 18살짜리 아들이 있거든요. 저희 아들도 저는 어렸을 때부터 아이를 제가 외국에서 돌아와서 혼자 보딩을 보냈는데 돌아올 때마다 제가 촛불 그 시위를 내가 6개월 만에 들어와도 제가 그 겨울에도 끌고 나가가지고 민주시민 교육을 시켰구나. 그래서 저희 아이가 지금 이번 토론회를 보고선 학교가 다 거기는 정말 재벌이랑 부자들밖에 없어요. 그렇죠. 99%가 토론회 보고서는 막 얘기를 할 때 저희 100대1로 싸웠대요. 자기 혼자서 카톡방에서 100대1로 자기가 왜 이재명 씨를 지지하는지 근데 정말 99명이 그냥 근데 애들은 이론도 없대요. 야 결국 뭐냐면 넌 부자 아니야? 너네 집 가난해? 이거밖에 없더래요. 근데 자기가 다 논리적으로 왜 찍어야 되는지 왜 지지해야 되는지를 딱 얘기하면서 자기 100대1로 싸웠다고 엄마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어렸을 때부터 6개월 만에 한국에 들어온 애를 그 어릴 때 12살, 13살 때도 애를 데리고 광화문에 나갔던 게 그게 그냥 결국은 씨를 뿌리는구나. 저희 애가 나중에 이제는 또 우리가 몇 년 뒤에 4년, 10년 십몇 년 뒤에 또 이런 일이 제2의 윤석열, 제3의 윤석열이
더 저는 더 진화된 것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더 진화될 거예요. 그때 우리가 끝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한테 이거를 내 주위에 바깔기보다 저는 제 자녀에게 바깔기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미래를 준비해야죠. 미래를. 왜냐하면 지금 20대 남자애들이 저렇게 된 걸 보세요. 일배로 돼 있는 걸 보세요. 우리가 너무 주위만 얘기를 하고 우리 시대만 생각을 하다 보니까 내 자녀들은 그냥 공부만 시키고 너무 애들도 힘드니까 그것이 근데 결국은 뭐냐면 지금의 20대 애들을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그 경쟁에서 아이들을 너무 똑같이 우리가 정치적으로만 민주 진보라고 얘기하면서 맞아요. 우리 애들한테는 냅뒀어요. 서울대 들어가면 우리도 좋고 3번 그렇죠. 취직했다 그러면 더 좋아하고 그렇죠. 이런 자체가 우리가 모순이었거든요. 그게 지금 저희 4900 세대들이 갖고 있는 모순이거든요. 그렇죠. 예. 실제로 가서 내 친구한테는 이런 얘기하면서 내 자녀들한테는 내 자녀 공부한다 그러면은 냅두고 그거 정말 저는 그거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애가 18살인데도 진짜 지금 친구들한테 밭갈이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왜냐면 걔네들이 몇 년 뒤에는 걔네들이 이제 선거권을 가지면 2, 3년 뒤에 선거권을 갖고 있으면 네. 그 미래의 밭갈이를 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다음 총선에 바로 유권자인데요. 뭘. 그럼요. 그럼요. 대단하십니다. 분당 유관순으로 하시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분당의 유관순 예, 급의 예, 밭갈이를 하시는 예, 이번 분위기 어때요? 솔직히 말하면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암울했죠. 암울했어요. 암울하고 너무 힘들었는데 저는 결정적인 계기가 정말 안철수 단일화가 약간 그때 저에게도 화력을 줄 수 있는 거여 가지고 제가 학교 엄마들 집 앞에 찾아가서 만나고 그분들은 사실은 모르는 것도 많아요. 그러니까 자기들 기득권층이기도 하지만 그분들도 사실은 가짜 뉴스가 되게 많이 팽배했고 하기 때문에 방법 없어요. 찾아가서 보여드리고 보여드리고 계속 얘기하고 지금 어제도 그제도 학교 엄마들 찾아가가지고 카페에서 차 사드리면서 얘기하고 하고 있거든요. 이번에는 설득이 안 될더라도 이게 계속되면 언젠가는 진실은 이길 거기 때문에 그거 지금 안 된다고 해서 포기하지 말고 아이들한테 바꿔야 되고 내 주위 사람들도 왜냐면 이번 총선 제가 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정말 저쪽에서는 이번에 실패해도 포기하지 않고 윤석열 같은 멍청이가 아니라 더 진화된 악마를 데리고 나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 대비해야 돼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화력 가지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국본 분당 지부장 좀 맡아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아니에요. 고맙습니다. 저희 개국본 한번 놀러 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분당의 유관순이셨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제 친구들도 강남에 사는 친구도 많지만 그 사람들을 보면요. 그 사람들이 돈이 많은 거지 그 사람들이 지식이나 마음이 정의감이 많은 게 아니에요. 그게 정말 중요해요. 제가 제 친구들 돈 많은 친구들도 있고 그런 거 보면 그 사람들은 돈들이 많을 뿐이지 그 사람들이 지식이 많거나 그 사람들이 남들보다 뭐 정의로워서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절대 좀 마음에 그런 거에 어떤 상처 받지 마세요.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연결됐습니다, 선생님. 예, 수고 많으십니다. 예, 아까 혹시 전화 한번 주신 분 아니에요? 목소리가 비슷한데. 그냥 그만하시고 예. 예, 제가 이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니, 아까 전화 주신 분 맞아요, 근데? 아니 전혀 안 했습니다. 지역이랑 그러면 연령대 좀 알려주세요. 예, 저 부산에 54세입니다. 54세. 예, 어떤 말씀해 주실 거라고요? 예. 예, 제가 한마디만 하고 전화 빨리 끊겠습니다. 예, 천천히 하세요, 선생님. 네. 예, 그제. 네, 예. 제가 아는 스님께서 전화 왔습니다. 예. 예. 사실은 저는 조계종 중입니다. 그 뭐 며칠 전에 전화하셨던 그 스님 아니에요? 아니야, 그냥 그만하시고 예. 왜 자꾸 나한테 예. 그만하시라 그래요? 전화 선생님이 해놓으셨고, 예, 말씀하세요. 아, 예, 예. 조계종 중인데 예. 이제 조계종도 이제 행정만 공부하지 그 사주나 이런 거 안 가르쳐 주거든요. 예.
저는 사실은 이제 조계종에 탈퇴해서 사실은 사주를 공부를 했습니다. 예,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스님. 아,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예. 말씀해 주세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스님들이 나한테 전화를 옵니다. 예. 누가 대통령이 되겠냐고. 예. 그래서 제가 이재명 씨가 대통령이 된다고 장담을 했습니다. 예, 예. 왜 그러냐고 물어봐야 되죠. 이게 왜 그러신다고요? 네,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 네. 이 가을에는 곡식을 거두는 시기입니다. 네. 근데 봄에는 꽃이 핍니다. 네. 그죠? 그 윤석열 그 사람은 가을에 곡식을 거두는 사람입니다. 네. 근데 지금은 봄이 오고 있습니다. 네. 근데 봄에 곡식을 거두겠습니까? 봄에는 꽃을 못 거둡니다. 그 말씀하세요. 네. 예, 봄에는 꽃이 핍니다. 네. 그거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돼. 네. 이거는 무속이 아니고. 네. 그런 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전혀 어떤 얘기를 말씀하세요? 요지가 뭐예요, 선생님? 요지는 이재명이 대통령 된다는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미안합니다. 예. 예, 예. 우리 스님 성불하세요. 너무 자주 전화하지 마시고. 네.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네. 지현이랑 네, 연령대 좀 알려주세요. 네, 3일 전쯤에 전화드렸던 보령 30대입니다. 아, 3일 전쯤에 전화했던 보령 30대? 네. 예, 실적이 좀 늘어서 전화 주신 건가요? 네, 저 총수님이 하라는 대로. 예. 그 친구들한테 저 그러니까 원래부터 친했던 친구들한테 전화하니까 네. 안철수 효과가 확실히 있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다 친구들이 보령 공기업 다니시는 분 맞나요? 네, 맞습니다. 부부가? 네. 그 이후에 실적 발표하시려고? 네. 네. 어떤 식으로 효과가 좀 있었나요? 그 안철수 그 친구들이 있는데 친구한테 전화하니까 그 친구가 안철수 뽑으려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래? 그래서 이번에 우리 처남이 다니는 회사가 윤석열이랑 좀 척을 졌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좀 뽑아줄 수 있냐고 하니까 두 명이 둘 다 한 명은 부부, 거기는 부부고 한 명은 아직 총각이라서 예. 세 명 하고요. 예예. 원래 엄마가 처음에는 이제 뽑아주신다고 했거든요. 예예. 근데 네, 당일날 사전투표 당일날에 전화하니까 왜 뽑냐고 하면서 막 약간 승질을 내시더라고요, 저한테. 예, 그래서. 예, 예, 예. 그래갖고. 저도 그래서 엄마한테 처음으로 이렇게 안 뽑아줄 거면. 저 그냥. 아, 나 이제 엄마하고 연락도 안 하고 다 차단해버리고 하니까. 그랬더니만, 솔직히 엄마만 기대했거든요. 예, 예. 네, 아버지까지 해갖고 두 표 받았고요. 오, 엄마랑 이제 앞으로 전화도 안 하고 차단해버릴 거다, 그러니까. 네. 오, 엄마가 끊겠다. 네, 아예 그냥 저 와이프까지 다 차단시켜버릴 거니까 내가 나 성격 알지? 하면서 카톡 보내놨더니 인증샷 보내나 그랬더니 네. 와이프한테 전화해갖고 찍고 왔다, 그랬더라고요. 오. 네, 그러고. 안철수 통했어요? 그 고민하셨던 부모님 설득이 성공하셨네요. 네, 부모님 설득했고 네. 오늘은 이모한테 전화했는데 이모를 전화를 진짜 거의 한 몇 년 만에 했는데 이모한테 하니까 이모도 안철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모한테 아 이모 그래도 윤석열은 윤석열은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렇지 그러면서 이모 그러면. 애들이랑 이모부부 다 모시고 다 같이 가서 이재명 뽑아요. 그러니까 예, 그래서 이모도 거의 확정진 것 같고요. 이야, 안철수 후보가 다 넘어가는구나 지금. 네. 에이. 그리고 예, 이제 와이프한테 말해갖고 처남 한 명만 더 꼬시면 될 것 같고 네. 아 그리고 한 가지가 제가 울산에 제가 현대중공업 좀 다녔었거든요. 예예. 예. 거기 이제 안에 형이... 나오셨나 봐요 엔지니어. 아, 아니요, 그건 아닌데, 거기에 이제 기계, 네, 네. 네. 거기에 했었는데, 이제, 거기에 친했던 형님들한테 전화했더니만, 예. 다 울산분이잖아요, 거기 이제, 예, 예. 울산분이니까, 전화하니까, 거기 젊은 사람들은 다 거진 다 이재명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흥명 형은 오늘 통화를 했는데 예. 예전에 한번 살짝 얘기를 꺼냈는데 허경영 뽑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예. 한 명 동생인데 걔는 이제 그 와이프는 그 이재명 뽑았는데 예. 그 자기는 허경영 뽑았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 형은 아직 뽑았는지 안 뽑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한 최소한 한 15명 정도 뽑은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인맥이 그렇게 많지 않아갖고 한 5명 정도 할 것 같아요 그랬는데 실적이 갑자기 10명이 늘어나셨네요. 아니 할 것 같아요는 아닌데 이게 좀 이렇게 간절해지니까 자꾸 누구한테 전화를 하게 되죠. 네. 야, 근데 이런 적 처음이시죠? 저도 그러니까 정치에 관심이 없던 건 아닌데 예. 엄청 관심이 있던 건 아니고 예전에 소극적이셨죠. 그냥, 소극적 그냥 네. 내가 그냥, 누구를 찍는지 네. 나한테 정말, 밝히지 정말 지금, 않는 네. 정말 지금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제 동생이 예. 아, 좀 이렇게 갑자기 뽑아준다고 해놓고 갑자기 그 신 아 신남성연대에서 올린 김부선 예. 그 카톡을 보내갖고 동생이랑 좀 싸웠어요. 그래갖고 네. 동생이 갑자기 이래도 뽑아야 돼 그러는 거예요. 이재명을. 그래서 아 그래서 야, 너 일베 새끼냐 그랬더니 동생한테 일베가 뭐냐 그러면서 그냥 좀 싸웠어요. 그랬더니만 나중에 잘 풀고서 했는데 네. 이제 이 동생이 이제 자기는 관심도 없고 그래서 형이 그러면 이재명 뽑으면 나한테 뭐가 만약에 안 그 사람이 이상하면 어떻게 할 건데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 내가 책임질게. 그리고 만약에 네가 뭐 이재명 때문에 피해 보면 형이 네 인생 책임져 줄게. 그랬어. 이야, 그래놓고 어디 케이크 쿠폰 하나 싹 보내주면 싹 마음이 아니, 녹을 텐데. 아니 저보다 돈 많이 벌어서 상관없어. 걔가 돈 많이 버는 사람들도 선물 받으면 좋아해요. 아 그래도 뭐 나중에 가서 야, 형 멋있다. 네 인생 내가 책임져 줄게. 예, 네, 아 이제 신남성인데 그 보니까 저 보고서 좀 진짜 좀 열받더라고요 진짜로. 예.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조근조근 참 매력 있어요. 조근조근 설득하시는 거. 아 저 난 조근조근 하진 않는데 거기다 대고서 이제 동생한테 좀 화가 냈죠. 근데 동생이 이제. 그러니까 누굴 뽑는다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러면 나한테 강요를 하지 말고 예. 부탁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 그러니까 부탁. 내가 살면서 살면서 너한테 부탁한 적 있냐? 내가 한 마지막 내가 마지막으로 너한테 부탁한다. 해갖고 부탁한다 해서 그리고 아까 그 분당에 사시는 그 분당 유관순님 같이 예, 분당 유관순 아 진짜 그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보면 아이들한테 그런 올바른 생각을 가질 수 있게 키우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진짜로. 알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이틀 네. 남았는데 우리 더 같이 열심히 해요.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조곤조곤 잘하시네요, 여러분들. 뒤에 스피커 꺼주세요. 여보세요? 뒤에 주변에 스피커 좀 꺼주세요, 선생님. 스피커 꺼는데요? 아, 끄셨어요? 예, 예. 예, 지역이랑 아, 연령대 좀 알려주세요. 저는, 아유, 통화하기 다 힘드네요. 네, 전화 많이 합니다. 예. 네, 저 개정구 팬인데요. 예, 지역이랑 연령대. 네, 의정부에 살아요. 예. 의정부에 사는데, 제가 밖에는 많이는 못했는데, 개총수님 말씀 듣고, 네네. 제가 그게 해봤거든요. 네. 그런데 주위에 또 허경영 찍는 사람 있고, 뭐 윤석열 찍는 사람 있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허경영 찍으면 안 되고, 그래서 걔는 1억 준다는데 1억 줄 것 같냐? 그랬더니, 1억 준다는데, 그러면 내가 너 뭐 먹고 싶나? 그러면 저 뭐더라 저기 마지막에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 사줄 테니까 예. 그럼 이재명 찍어라. 예. 그러니까 그래갖고 사전투표를 했어요. 예. 저도 사전투표 먼저 했거든요. 예. 그리고 나는데 인증사에 딱 찍어갖고 예. 일본에다 딱 찍은 거예요. 예. 아, 그래갖고 보내줘가지고, 그러면은, 니 딸 있잖아. 네. 니 딸, 찍으라고 그래. 그랬더니, 니 딸, 딸도, 거기, 인증상 탁
찍어갖고 저한테 카톡으로 딱 보내주더라고요. 윤석열 찍어갖고 인진사을 보냈다고요? 아니 아니 이준영. 예. 그게 학생인데 윤석열 찍으려 했는데 예. 내가 맛있는 사육체니까 원어지 사육체니까 예. 찍었더니 학생이 그럼 아저씨 맛있는 거 사줘요. 아유 네, 잘하셨어요 네, 선생님. 네, 네 사진 수도 찍어갖고 인진사 보냈어요. 예 선생님 오늘 저녁 뭐 드셨어요? 저녁이요? 예. 저기 아까 조금 나 조금 전에 이제 편의점 갔었거든요. 그리고 라면을 또 먹었어요. 새로 입으로. 예, 라면이랑 학생이 대학생이 있는데. 아니 라면에 소주 한잔 하셨네. 아니 술은 안 먹을 거. 술은 안 먹는데. 술은 초저녁에 드셨네. 아, 야, 먹고 예. 또 입으로 제철우 때문에 먼저 또 갔다니까요. 편의점을? 갔어요? 네, 가가지고 라면 또 두 개 사가지고. 예. 거기 사가지고 또 학생한테 학생 누구 찍을 거예요? 그랬더니 아직 좀 못 정했는데요. 윤석열은 아니잖아. 그랬더니 네. 그래 그런 것 같아. 너무 무식해요. 네. 그래서 이재명 찍을 거예요? 그랬더니 아 근데 이재명 찍을 거예요. 그래갖고 이재명 찍는데요. 예 네, 잘하셨습니다 선생님. 그래가지고 또 몇 명 거기 했거든요. 또 제가 이제 기공사예요. 허리 치료한 사람인데 예. 가지고 이제 손님이 와가지고 예. 그 세 명을 또 바꿔를 했어요. 예. 그 원래 그 아들 딸이 그 사드 때문에 예. 지금 윤석열이가 사드 때문에 배치한다는데 애들 전쟁기라면 어떻게 할 거야? 예. 윤석열 찍어야 돼. 안 찍으면 큰일 나. 예. 걔는 너무 무식하고 아는 것도 없고 그러는데 인선 예. 지금은 나라가 망해가지고 우리 다 미국 나 어떻게 전쟁되면 어쩔 거야 그랬더니 알았어 내가 그러면 아들하고 딸하고 있으니까 걔도 꼭 찍게 만들 테니까 걱정 안 마세요 원장님 예. 그러는 거예요. 아우 너무 고마워가지고 예. 그래 내가 그거면 내가 맛있는 거 사줄 테니까 아들 딸 데리고 예. 내가 내 척추 교정한 사람이니까 예. 그럼 내 치료 잘 해줄 테니까 예. 무료로 해줄 테니까 오라고. 예, 잘하셨어요. 그러니까 막 아, 너무 고맙더라고. 나 개통일 때문에 머리 차리라고 늦게 예. 봤는데 너무 그 개통일님 말 들으니까 아주 진짜 잘 되더라고. 나 머리 차려 이렇게 하는 거 처음. 알겠습니다. 처음이에요, 처음. 알겠습니다. 선생님 이틀 동안 더 열심히 하세요. 아 진짜 너무 고마워요. 예. 예. 본인 스스로가 박갈기가 너무 잘 돼갖고 신나셨어. 박갈기가 너무 잘 돼갖고 신나셨어. 막 자다가도 박갈기가 신나갖고, 라면 괜히 사러 가갖고 학생한테 얘기하고. 박갈기가 너무 잘 돼갖고 신나신 거야.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지역이랑 연령대. 부산이고요. 예, 예. 50대입니다. 부산, 우리, 사모님이 보실 때 부산 분위기 어때요? 힘들죠? 아, 힘든데, 이재명, 제 주위에는 이재명이라는 사람 많아요. 주위에는? 응, 많고, 정말, 너무 슬퍼요. 왜 이렇게 이번 대선이 간절하세요, 우리 사모님은? 너무 간절하죠. 우리, 조국 전 장관님 생각해도 그렇고, 문재인 대통령님 생각하면 그렇고 우리가 이 민주화가 얼마나 중요한 거고 소중한 거예요. 그죠? 근데 이 윤석열 같은 자가 검찰과 언론이 합해서 저렇게 조국 전 장관을 저렇게 멸문지화시키는 걸 보니까 네. 아우 정말 대한민국이 끔찍한 거 있죠. 그래서 저도 이제 열심히 가서 가셨을 거 아니에요. 열심히 갈고는 있는데 네, 잘 안 되시죠 거기. 근데 좀 심각한 건요 20대 이제 청년들 남자애들 좀 심각한 거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나도 지금 다른 일을 하다가 요즘은 집에서 쉬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옛날에 이렇게 수영장에 갔거나 아니면 우리 아저씨 이제 애들 회사에 알바하는 애들도 있고 막 이래요. 네네. 네. 근데 이제 그런 애들은 핀셋 이제 그걸 하는 거죠 작업을. 윤석열이가 되면 최저임금도 보상 못한다. 니네들
아르바이트 하면서 최저임금 지금 많이 올랐잖아, 그때보다. 네, 네. 그러면서 그 얘기하고 우크라이나 얘기하면서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정치 초보인데 그러니까 저렇게 가셨어요? 몇 명을 가셨어요? 그 뭐 어떤 식으로 하셨어요? 성공 몇 명에서 하셨냐고요? 성공은 한 7명? 7명? 7명 했고요. 예. 제가 이제 어디 뭐 시장을 가거나 어디를 갈 때도 뭐 친구를 만나러 갈 때는 차를 가지고 다녔는데 그냥 버스 타고 가요. 요즘은 그러면서 버스에 앉아서 이제 교통수님 얘기한 거 전화도 안 왔는데 모험으로 해놓고 팍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뭐 정치 얘기 모르는 것처럼 하면서 근데 사전투표 했거든요 저도. 근데 안 한 것처럼 하면서 나도 요즘 뭐 고민이다. 근데 내가 부산 대구 공약을 공약 예산 공약을 찾아보니까 윤석열이는 우리 옛날에 많이 밀어줬잖아 우리 자유한국당. 근데 윤석열이 예산이 6조인가밖에 안 되고 이재명 씨는 50조가 더 많더라 이랬거든요. 하여튼 그런 식으로 얘기하고 또 있었는데 다 까먹다. 아, 네. 우리 친구가 네. 우리 친구가 오히려 마무리 역으로 마무리. 네. 아니 우리 친구는 오히려 나한테 윤석열 찍으라고 이렇게 바깥으로 한 친구인데 네. 카톡으로 내 보내요. 유튜브 동영상 이런 걸. 네, 그래서 네. 내가 야 이제 그 친구한테 내가 그랬죠. 네. 근데 왜 머리가 아프지? 잠을 못 자서. 아, 머리가 아파 생각이 안 나요. 전화 계속 한다고 두 시간 동안 들고 있었더니. 근데 그 친구한테는 제가 그랬어요. 갑자기 나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니까 네 아들 생각이 나더라. 저는 아들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네 아들 갑자기 군대 불려, 그거 되면 어떡할래. 그 얘기 했거든요. 잘 통하셨어요? 통했어요. 예, 마무리해 주세요. 예, 우리 다 같이 화이팅 한번 해 주세요.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예. 부산도 예. 많이 밭갈이 많이 되고 있어요. 예, 부산 빨리 뒤집어 주세요, 사모님. 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전화 마지막 한 통화만 딱 받을게요. 3시가 넘었어요. 전화 딱 이거 마지막 통화 이거 받을게요. 여보세요. 예, 마지막 통화입니다. 아, 예, 아유, 감사합니다. 예, 포천에 사는 60대입니다. 포천. 아, 포천. 예, 여기가 예. 보수가 굉장히 강한 곳인데. 예, 예. 이제 제가 첫날 투표를 하러 가서. 예, 예. 하러 가서 느낌이 노인 애들이 하도 많이 나오셨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야, 이거, 이종호 선생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네. 선 투표를 하면. 우리의 진보들이 많이 나간다고 생각을 했잖아요. 예. 근데 그게, 야, 이거 큰일 났다. 집사람 둘이 가가지고, 이거 큰일 났구나. 예, 예. 그 이제, 투표는 저는 그렇게 했고요. 그 저는 이제 60대 중반이면서도 괜히 보수적이고 개방적이에요. 예. 그 애도라고 이제 이런 거를 이제 많이 대화를 하는데, 오늘 아침에도 아침 우리 직원이 이제 6명인데, 6시 봐놓고 조회를 하면서 아침 월요일날 조회를 하면서, 12일날은 어디 약속 잡지 마라. 내가 회식할 거야. 예. 분위기 딱 잡아서 그냥, 저 저녁 식사라도 한 번은 같이 할 거니까, 무슨 식사요? 야, 이재명이가 될 건데. 예. 이재명이 될 건데, 우리 식사는 한번 해야 되지 않냐? 예. 그래서 아침에 이제 우리 시사톱파 심층 분석을 굉장히 아침마다 이렇게 틀어줍니다. 예, 예. 틀어줘서, 모르는 게 있으면 여기서 이렇게 너희들 생각할 게 있으면 좀 해라, 듣고. 예, 예. 정말 솔직하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우리 보수, 진보 사람들 아니겠냐? 예, 예. 보수에 밀리지 말고 나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늘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서 오면서 분위기 아니겠습니까 선거는. 예. 네, 마지막까지 우리 이렇게 힘써주시는 우리 이종호 선생님 너무 고맙습니다. 예, 몇 명이나 바꿔서 성공하셨어요? 저는 우리 친구들이 저는 미친놈이라 그랬어요 옛날부터. 미친놈이라 그랬는데 예. 그 제가 이제 아이들도 그렇고 이제 선생님 말씀 말 맞다나. 예. 아이들도 그렇고 이제 우리 며느리도 이제 직장생활 하고 있으면서 큰일 났어요. 야 이민가 준비해야 되는데 예. 그 마음 가지고 예. 주위 사람들한테 얘기 한마디도 더 해줘. 예. 그게 우리가 이기는 길이다. 이건 어떻게 대가리 똥밖에 안 든 놈을 어떻게 시키냐.
나는 저는 제 생각이 그래요. 예. 머리에 등겹이 저런 놈을 갖다 놨다가 예. 대한민국 미래를 어떻게 끌고 가려고 그러냐고. 예.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우리 직원들하고 다독거리고 이렇게 가고 예. 그냥 주위 사람들은 이제 뭐 여기 너무 텃밭이 아주 안 좋아요. 여기는 예. 진짜 포천이 안 나오거든요. 방송 안 볼 때는 밖 갈 사람들은 많잖아요. 왜 그렇죠? 그게 더 좋잖아요. 노다지잖아요. 그래서 네. 식당이고 뭐 어디 가면 그냥 야 여긴 다 이런 데가 아니고 그냥 아무데나 가서 전화기 들면 돼요. 네, 인정하지. 저는 그냥 어제는 차 수여러 가가지고 네. 차 기름 갈러 가가지고 오일 갈러 가가지고 앉아가지고 야 그래도 그런 놈은 어떻게 찍냐? 아, 어? 안 되잖아. 그렇죠. 그런 놈이 되면 안 되지. 전화해 대고 막 이러고 이제 혼자 테레비 보고 앞에 저 대기실에서 전화하고 있으면서 예. 막 그러고 있으면 저 혼자가 떠들고 네. 전화하면서 그렇게 보고 그냥 나오는 거예요. 거기 앉아있다가 네, 네, 네. 그 주위 사람들이 나이 먹은 사람들이 이렇게 앉아있다 촥 들어본 분위기를 알잖아요. 예. 저 놈이 뭔 얘기를 하나. 근데 야 이런 놈이 되면 안 돼 인마. 네. 어떻게 이런 놈을 시키냐. 네. 좀 공꺼를 많이 합니다. 그렇게. 예. 아이고 아, 그러면 많이 예. 많으십니다. 아, 이는 꼭 전화 통화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예, 자꾸 시간도 없고 그래서 예, 특별날 당일날도 네 많이 우리 하셔야 됩니다. 아, 그 12일날 꼭 회식이 맛있게 술잔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네네네, 감사합니다. 예, 예 고생하세요. 예, 예, 전화는 여기까지만 받을게요, 여러분들. 전화는 여기까지만 받.